자,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갑니다. 저번 새벽에 방종하고 바로 이어서 가네요. 아주 오래 안 했으니까 오늘 좀 많이 하죠, 주말에. 집이 졸라 시끄러운데 주말이라 그렇습니다. 아, 저번에 오크제까지 입고 껐었는데, 아, 솔직히 오크가 입으면 멋있는데 인간이 입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피부가 너무 하얘. 이번에는 전사 동료를 얻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나 오크제가 생각보다 되게 강력하네요. 드워프제가 공격이 더 훨씬 높은데, 훨씬까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높은데, 철에서 강철 올라가는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데, 드워프랑 오크제가 한 티어 높은데도 갑바는 거의 50% 이상 방어력이 더 높네요. 사실 드워프제 25% 받아도 별로 안 좋은 거였어. 그러면은 오크제가 엄청 튼튼하네. 이번에는 무질푸트 가지 말고 나 그거 할 거거든요. 그 캠퍼니언 리더 이거 먼저 클리어하고 가겠습니다. 그래 갑시다. 캠퍼니언 리더 하면은 이제 캠퍼니언 내에서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50레벨까지 레벨링이 되는 이제 중요 NPC들을 얘기하는 거죠.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씩 기술을 가르쳐 주고요. 다른 기존에 이제 덤머 같은 경우도 기술을 알려주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이 적죠? 숙련도 50까지 알려주고 얘네는 거의 100에 가깝게 알려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90까지 알려줬었나? 굉장히 이제 후하게 알려주는 녀석이죠. 내가 그 일을 맡지. 우리 주먹질을 내가 해주겠어 대신. 감사히 여기도록. 주먹질 같은 경우에 무기를 꺼내거나 마법을 쓰면은 바로 이제 현상금이 올라가 버리는데 회복 마법은 또 됩니다. 회복 마법을 쓰면서 싸우는 것도 돼요. 여담이지만 양손으로 주먹질을 할 필요가 없는 게 DPS가 똑같더라고요. 한 손으로 주먹질하고 한 손으로 회복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어딨냐 나? 던스터까지 가서 위협하고 와야 돼? 던스터로 가라고? 글로벌 양아치네. 개 뜬금없네. 잔잔하게 들어갑시다. 좀 일찍 힐라 그랬는데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몸 상태가 좀안 좋아서 침대에서 끙끙 앓았거든요. 늦게 켰습니다. 지금 밤 10시죠, 정확히? 이게 뭔 소릴까? 이게 뭐야? 폭 드래곤이지. 블러드 드래곤 깻잎용이네? 빨리 가서 협박이나 하러 가죠. 깻잎이고 나발이고. 하필 여기까지 들어가서 협박을 해야 돼, 내가? 아, 집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방송을 제대로 할 수가 없네. 밤 몇인데 시끄럽냐? 한타까지 하자. 나너 때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야, 너 약하다? 힐안 해도 되겠는데. 딜러스 좀 봐. 한 대가 훨씬 세. 근데 이 미묘한 게 체력이 비슷하네요. 나랑 쟤랑 원래 NPC가 훨씬 많은데 아 너무 오래 걸려. 원래 이제 퍽을 찍어서 데미지 분에 이제 상승이 하면은 철권이 되면은 훨씬 빠르긴 한데 지금 퍽 포인트가 없는 관계로. 그리고 애초에 철권을 할 필요가 없죠. 그게 나중에 뭐 이제 무게 감소되면 쓰긴 하는데 지금은 퍽 포인트가 부족하니까. 그만 항복해라 좀. 어? 일어나.
팔카스에게 돌아가기. 이봐. 내가 이겼으니까 나 주라. 아, 이 녀석. 가져봐. 나 너무 지금 우리 파티 허접해. 마음에 안 들어. 전사 하나 스카우트 해야 돼 지금. 아씨, 드래곤. 대라 그래. 나 탭이 안 먹어. 나 지금 마저 저번에 60%를 찍고 껐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높은 블러드 드래곤도 연기 데미지 거의 안 들어오죠. 버가 신명나게 걸려서 지금 몇 개 온데. 어디 보자. 선수 채워줘야지. 상급 하나. 상급 하나 통째로 먹고도 60%밖에 안 돼? 쟤 어차피 앉을 데 없으면 건물이 앉기 때문에 여기서 싸워줄 필요가 없죠. 이동하면 되죠. 이거 무습불 말고 제자리 때리기를 찍는 게 낫겠어 이 정도면. 딜도 안 들어와. 그래서 앉을 때가 됐는데? 야 고양이들 왜 가는 데마다 있냐? 찾으려고 그러면 잘 안 나오면서 꼭 그냥 지나가다 보면 있어요. 앉아. 가만 안 둬. 그렇지, 내려올 줄 알았어. 쏘라 그래. 꺾을 필요도 없다. 그렇지, 데미지 100. 못 날고. 아 뭐야. 왜 그래. 그렇지. 한 번 더. 한 번 더. 좋단 말이야 참. 소비가 커서 그렇지 성능은 좋아. 화살도 많이 제거놨고. 팔카스에게 들어가기. 오. 기가 허야다. 맛있는 거라도 좀 먹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이 게임 오크가 너무 약해. 오크만의 그 강력함, 무직함이 없어. 그냥 피부색만 달라. 왜 오크라는 종족을 런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야. 오크라면 좀 세야지. 왜 굳이 오크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입구에서 원래 기다리고 있죠. 저렇게 여기 애들은 착하게 내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데 배울 때도 좀 편하게 배울 수가 있고. 여기서 일거리를 또 찾으면은 그걸 통해서 메인 그쵸? 스키올한테 가죠? 아 나 뭐 쓸지 너무 고민돼. 일단 기본적으로 데미지랑 대시 어택은 찍어야 되고 별개로 이제 그걸 찍느냐인데. 무기별로 특성. I did. Last week, he seemed a fool. 우스라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혹시 우스라드는 좀 버프를 해줘야 돼. 너무 좀 구려. 팔카스와 대화하기. 아우. I hope you've readied your. So I'm told. 이제 동료가 되면서 동료 교대가 되죠. 개인적으로 이 퀘스트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사라져요 동료가 있던 애가. 특히 다양한 퀘스트 모드 쓰는 사람은 원래 있던 동료가 어딘지 까먹는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성가시죠. 또 깜찍하게 개는 또 안 데려 안 내보냈어. 지금 개만 두 마리네. 늑대 인간이랑 식인 개랑 개 같은 게임. 따라와. 아직 많이 강해져야 된다. 지금 너무 약하다. 뭐 변화법은 70까지만 찍으면 딱 될 것 같고. 지금이 50이죠.
변화 50이죠. 20만 더 찍으면 되죠. 깔끔하게 딱 찍는 걸로 하고. 근데 사실 안 찍어도 될 것 같아. 25%는 뭐 오타를 씌우면은 다 차니까. 내 마저 감소시켜서 싸울 만한 그런 것도 없고 여건이. 일단 그래도 뭐 대연대로 하겠습니다. 중갑도 찍고 다 찍을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오늘 캐스트 모드를 할까 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캐스트 모드를 하고 오늘부터 좀 갈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전사인데 개 뜬금없이 법사 캐스트만 애매하게 깨놓고 꺼버리면 좀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너무 화끈하게 오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무겁다지만. 응? 어우 야 아픈데. 보냈냐? 아 데미지 나름 나온다. 29면은 애매하죠? 좋게 생각하겠어. 때려봐. 58. 그게 낫지도 않아? 내가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많이 세져서 그렇지. 그 정도만 돼도 충분히 강력하지. 보여줘 댕댕이. 야 한방 버티고요. 야 스키버도 비비네 저거를. 개인적으로 오크 종종 마음에 들어. 색도 그렇게 안 강해서 외모도 그렇고. 예전에 그 발더스 게이트가 좀 외모가 너무 흉측하게 변해서 아 무슨 오크라는 게 완전 진짜 거구의 괴물처럼 변해서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심지어 걔는 하프 오크였는데 그냥 오크는 완전 괴물이었지. 발더스도 한 번 더 돌려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이제 한 번 깬 게임을 안 해서 그렇지 할 게임 많거든요. 보더랜드도 DLC 길도 해야 되고 발더스도 저번에 안 한 캐스트 있고 할 게 많은데. 안 하게 된다? 하던 거 한 번씩 계속 돌려줘야지. 약간 그런 게 있고, 하던 게임을 하면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있는데 신작 게임도 해서 발을 넓혀둬야지. 견문 이제 약간 이제 견문을 넓혀둬야지 게임을 보는 눈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마침 딱 도착을 했네요. 들어가죠. 야 양손 무기 올려주네? 야! 너 안 되지? 하등한 녀석. 나 중간 올려줄 수 있냐 지금? 변화가 필요하긴 한데 지금 딱 되네. 올려줘. 반지 빼고도 괜찮게 올라갔네? 50. 아! 잠깐만 야! 훔치기 왜 아 동료라서 안되지 지금. 아 날카로웠어 그 돈. 날 속인 그 돈은 내 특별 주겠네.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됩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게 스카이림이에요. 딱히 날 정당하게 가져온 것 같긴 한데 나는 베어간 느낌이야. 화이트도 이제 다이다이로 상대가 안되죠. 나는 이 기본 진행이 좀 재미없는 것 같아. 아 역시 드워프 던전이 좀 마음에 들어. 드로고 던전은 조금 이제 질이 떨어진달까? 팔카스가 스승 중에 유일하게 돈 벌어서 간다. 가면 이제 걸리는 함정인데 이거 걸려야 되거든요 무조건? 100%? 안 걸리면 진행이 안 된 더러운 게임이기 때문에 기다려줘야죠?
어디 보자. 방어 굳이 찍을 필요 없잖아, 지금. 양손 무기 찍어야지. 데미지지, 역시. 이거는 있어야 돼. 천천히 기어오고 있죠. 지금 뭐랑 싸우고 있는 거야? 저거 뭐냐? 팔인 거 보니까 개가 싸우고 있는데? 죽으면 몇 명이야? 나 몰라. 실버핸드. 실버핸드가 이제 늑대 인간을 사냥하는 조직으로, 늑대 인간이 많이 있는 우리 컴패니언이랑 사이가 안 좋죠. 은검은 늑대 인간 추가 데미지, 언더 추가 데미지도 있는데, 시즐스톤을 통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은 데이드링 무기로도 병력이 됩니다. 솔직히 은검은 좀 특색이 좀 옅은 것 같아. 딱 저 정도가 적당한 것 같긴 한데, 나도 보기에도 뭔가 있어야 돼. 기본 무기랑 별개로 실버 핸드의 수장만이 드는 이제 선택받은 은무기, 성스러운 은무기가 있어야 돼. 되게 세 보이지,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놈의 집 구석은. 가자. 21이냐? 나 21이야? 레벨 높네. 아, 나 이제는 변화 찍어야 될것 같은데, 너무 50까지 찍어버리면은 이거 전사 건은 금방 찍으면은 약간 현자 타임 하고거든요. 조심해서 가야 돼. 벌써 50이 되긴 했네, 거진. 댕댕이 힘좀 보자. 아! 가라! 70 맞아도 저 정도 남네. 오, 센데? 19레벨 상대로. 팔카스가 19레벨짜리 이기는지는 별개고. 이기지 않을까? 그래도 스승인데. 아, 데미 졸라 약해. 무슨 한손검이보다 더 약하냐? 한손검 19인데, 양손검으로. 아, 양손검이 19고 한손검 25구나. 야, 이게 뭔 짓이냐. 심지어 걔가 물어 뜯는 거랑 별 차이, 아니야, 걔는 7이구나. DPS 걔 나온다? 당근급인데. 새로운 기술, 그렇지. 무려 4배 데미지. 흡혈귀 가루는 왜 갖고 있는 거야? 흡혈귀랑 이길 수 있는 짬도 아닌데? 은검 하나 들었다고 지금 갖고 있는 거야? 저러면 이제 대쉬 어택만큼의 데미지가 나오죠? 이번에 안 속는다. 안 배울 거야. 제자리 추가 피해. 강력한 일격. 제자리 추가 피해. 그렇지. 데미지 좀 봐. 그렇지. 아, 댕댕이 DPS 은근히 준수하게 나와. 은근히 쎄, 은근히. 이런 오크 한 마리 데리고 다니면 편할 것 같은데. 빨리 가, 빨리 가. 한번 더. 아. 금방 오링 나냐? 알아서 눈치껏 비켜주면 안 될까? 그렇지. 아, 갑바가 너무 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오벨인데. 괜히 오크제 들어서 오크제를 들 짬밥이 아니야, 지금은. 내 생각에 조만간 오늘 안에 막 에보니 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못 일어날 수가 있냐. 중갑을 들고 다니는데. 야,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있어 보인다. 황금 세트. 그렇지. 25%가 추가되는 게 50%라는 거지. 이 기본의 두 배인 이제 스매시 데미지에서 25%니까 기본 데미지의 두 배가 추가된다는. 아, 50%가 추가된다는 거네. 정신 안 차리는데 나? 기체 얼마 안 돼서 그럽니다. 뇌가 안 돌아가고 있어 지금. 데미지 엄청 세다. 난 저 동료 싫어. 역시 완전히 우리께 돼야지 동료가 딱 되는 거지. 저 겉다리로 살짝 올려가지고 데미지도 안 나오고 말이야. 자식 저거 들여 나오면 내 이해는 하겠는데 저게 뭐냐 데미지가. 오, 이거를? 아무리 막았다지만 제법인걸? 그렇지. 알아서 잡을 수 있지 하나 정도는. 메기털이 이제 좋죠. 질병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를 이제 필드에서 화살로 잡는다는 나는 이 개념이 이 옛날 오픈월드 게임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솔직히 이거 진행하는 게임에도 없거든요. FPS 게임도 길 가던 실 쏴 죽이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판타지 계통 게임이 있어요. 정말 섬세하게 잘 만들지 않았나. 아서 잡어. 그렇지. 장난 없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보니까 시간 진짜 빨리 간다. 20분 지나서 벌써 노가리 좀 깠는데. 뭐야? 1렙이었어? 뭐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아니냐? 아, 이거 내가 가기도 전에 말이야. 딱 돼, 딱 돼. 딱대, 딱대. 어우씨, 독한 놈들. 내가 지금 언데드 이렇게 많이 잡아줬는데, 심지어 난 지금 언데드도 아닌데. 아, 잡아봐. 내가 우리 편 때문에 함부로 때릴 수가 없다. 어, 좋아. 왜 이렇게 편해 보이냐? 중갑 입고 다니는 애들은 비교하니까. 저 루키 완전 자유인 같은데? 약간 간지도 나고 은근히 털 때문에. 아이고, 이거 제법 칠 줄 안다? 어쭈. 그렇지. 좀 비켜줄래? 좀 강력한 실용적인 용어를 쓰고 싶은데. 같은 편 너무 거슬려. 방해돼. 용어를 쓸 수가 없어. 자연의 분노 같은 거 가져와야겠어. 인센트 안 된 무기 쓰면서 분노를 좀 내야지. 어, 많이 들어오네. 돈도 많고. 이 언데드 사냥하는 게 돈이 많이 되나 봐. 도굴꾼 같은 개념으로 약간 시체에서 많이 돈을 털어가서 돈이 많은 게 아닐까? 깜짝이야, 뭐 개였어? 그리고 심지어 강해? 어, 드로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씹어먹고 다니는데 실버핸드가 역시 캠퍼니어 전사길드한테 비벼낸 애들 그런지 강력하네요. 실제 전사길드도 많이 죽고.
돌무덤? 여기들 어디 갔냐? 동멸했어? 야 이런 걸 때리면 진짜 아프겠다.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뼈가 없어지겠는데? 없네? 아, 이 관절염 들어가서 짜증나는 애들인데 공격 모션도 애매해가지고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알아, 잡을 수 있지? 그 정도는 맡기겠어. 자, 즉 저거 말이야. 아, 너무 약해. 너 왜 이렇게 약했냐? 조금 세지 않았냐, 나름? 가자. 아, 너무 좋구만, 잔잔하고. 딱 이제 고전 게임하는 느낌이구만. 드립작이네. 누워있는 것도 없고. 아. 여기서 이제 거대한 드러그가 보통 처음 나오나? 여기서 화염 숨결 나오고. 상자 있고. 내가 원하는 파편. 우스라드는 너무 세면 안 좋긴 하겠는데 좀 심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어, 전격 화살 주네요. 다 안 잡아도 되잖아. 기다리면은 알아서 풀리지 않나? 기다리자. 오지마. 아, 가만히 있는데 기어오고 난리야. 되게 저렇게 보니까 친해 보인다, 야. 싸우고 와. 쳐다보고 있지 말고. 상자 캐고 왔나? 아, 깔끔하게 싹 쓸어 담고 왔구만. 어이, 화이트. 지금 뭔데 저기 숨어 있는 거죠? 나약한 녀석. 혼돈 챔피언 망치 아닌 이상은 이거 쓰는 게 낫겠는데? 거대한 드러그 보이지도 않아. 뭐냐? 그렇지. 얼마나 깔끔해. 화살도 꾸준히 올려줘야지. 활댐 은근 세네. 활댐이 센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약한 것 같은데? 빌가슨지 팔가슨지 하는 녀석? 그렇지. 헤드샷 개념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렇지. 날 잘 지키라 이 말이야. 열렸니? 아씨. 언제 열려? 아, 짜증나네 진짜 슬슬. 그만 좀 꺼내 이씨. 어디서 다 집어넣고 다니는 거냐? 무덤 다 차 있으니까 이건 뭐. 열렸니? 뒤에 티나게 보이죠? 되게 잘 싸운다.
댕댕이 이렇게 잘 설 줄 몰랐어. 금방 도망갈 줄 알았는데 참았고. 근데 내가 위험한 건 내 한 가지네. 개 같은 거. 그렇지. 아직도 얼어있냐? 그렇지. 뭐야 얘는. 아 생긴거 너무 마음에 안들어. 아 왜이렇게 뭉툭하게 생겼지? 크레파스 마냥? 아 기분 나쁘게. 전사같은 느낌이 없잖아. 하관이 문제야. 하관이 좀 튀어나와 있어야지. 이런 옷은. 아이고 목은 얄쌍하고 약간 이제 못생긴 외모일 때 그때 어울리는 약간 그런 아머야. 정상적인 얼굴엔 안 어울려. 아 스카이림 생방입니다. 사실 어제부터 스카이림 생방만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하고 적당히 키워서 퀘스트 모드 들어갈 준비를 해야죠. 아니면은 도중에라도 한번 끄고 비질런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모두 추천 받습니다. 환영회를 받을 준비가 됐어. 아, 나 근데 약간 아, 일단 환영회 받고 하자. 밤에 해야겠니? 댕댕이 엄청 짖네. 잠깐만요. 물 좀 받아오겠습니다. 어? 쏙 저 가져가는 거 보소. 주는 것도 없이. 오디네이터 펑 모드는 엄청 많이 썼기 때문에 구회차 때 쓰신 해골들을 최대 12명까지 매장시켰다 꺼낼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거 이동 모드만 깔아도 이동하면 바로 돼요. 너한테 내가 이거 받아야 되나 일거리? 팔머들이 요새를 점령했다고. 이게 뭔 개 같은 경우냐? 눈도 안 보이는 애들이 무슨 cowards who will take little effort. I knew you could be counted on. Do what must be done. 일단 배우러 가자. 아, 우리 집 개도 짖는데 저 개 데리고 다니니까 개가 더 짖으니까 귀 아프네. 이 개 같은 거. 다른 애 뭐 있더라 동물? 아, 던가 들어가서 데려와야 되나? 아, 너 꺼져 봐. 아, 시끄럽네. 쌍으로 짖으니까 쌍으로 하모니를 울려대니까 내가 심지어 이거 모드에서도 개 짖는 소리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걸 하죠. 아마 10 정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변화마법? 사실 지금 단계에서 변화마법 말고는 딱히 찍고 싶은 게 없네. 소환마법 좀 써야겠다. 퀘스트 모드 중 팔크리스인가요? 이거 했습니다. 팔크리스가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뭔 모든지는 기억은 나요. 네, 이제 바닐라 위주의 모드죠.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너 뭐 잃어버린 거 있냐?
I can certainly share a bit of what I know. Two번 되니? 아저씨? 아, 나 돈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만.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의 퀘스트 모드를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 업로드가 돼 있거든요. 여러분 추천해 줄 만한 모드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 너무 금방 올라간다, 야. 이제 마이 구간이죠. 숙련도가 높아서 레벨이 쭉쭉 올라가 버리는. 아까 팔카스한테 안 당해서도 더 깔끔하게 올렸을 텐데. 두 번이나 해야 되잖아. 아, 계속 왜 이렇게 짖냐? 왜 온 거야? 맞으러 온 거야, 얘도? 야! 그렇지. 어디 됐나? 야, 세 개나 됐네. 65 정도죠, 변화. 사실 굳이 맥스정으로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일반 난이도 자체가 난이도가 낮아서. 양손 무기도 찍을 거 찍었고. 회복했고, 변화했고. 방어력 찍어야겠네. 야, 방어력 몇이냐? 야, 320이네? 캬, 세구만? 여기서 두 배 정도만 세져도 바로 맥방 가까이 되니까. 야, 오크제인데. 오크제가 진짜 튼튼하다. 야, 오크제 디자인 솔직히 드워프가 훨씬 튼튼해 보이는데. 야, 의문의 복병이야. 나름 쓸만하단 말이지. 칼의 은신처 되게 흔한 대로 나왔네요. 야, 기어코 7000계단 앞으로 나를 선호하겠다 이거지. 다코 통로 가자. 개인적으로 제가 나름 그래도 그걸 했잖아요, 퀘스트 모드를. 제가 남겨놓은 퀘스트 모드가 가장 재밌는 모드인 것 같아요. 예, 퀘스트 모드 사실 난 다 해봤기 때문에 내가 찾아봤을 때 확실하게 안 했던 것 같은 모드가 몇 개 있긴 하거든요? 근데 추천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 모드들을. 딱 봤을 때 이런 모드도 있었어 하고 기억에 안 남는 거 보니까 무슨 오류 때문에 못했던가 아니면 아예 못 봐서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모드가 있었다는 거를 추천으로 못 들었기 때문에 언제 한번 비벼봐야겠어. 아직까지 이제 원래 이제 스카이림이라는 게 모드가 다 돌고 도는 거잖아요. 트롤이네? 트롤은 이제 상대도 안 되지. 어쭉 버텨 강타를? 제법이야. 간식이라도 물려야 되나? 왜 이렇게 짖냐 오늘? 아, 씨. 방송만 키면 짖네 쟤는. 밤 10시인데 지금. 잠깐만요. 아, 그러니까 비욘드 리치를 제가 저번에 재밌게 했는데 미완성돼서 미완성 버전이라서 제가 안 남겨놨거든요. 비욘드 리치가 업데이트 됐나 한번 확인을 해볼까? 완결됐으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글렌 모릴이 이제 0.6 버전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번에 0.5버전까지 했었죠? 굉장히 수작이고 비질런트 제작자가 만든 모드죠. 비질런트보다도 더 이제 버전업이 돼있고 저번에 제가 했던 위쳐3 거기 몬스터를 많이 따왔더라고요. 저는 글렌모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위쳐3 하면서 그 글렌모리에서 나왔던 몬스터가 위쳐3에 있는 거 보고 되게 즐거워했었는데 정작 위쳐3는 끝까지 안 갔거든요. 조만간에 위쳐3도 한번 회를 쳐놓겠습니다. 이제 씩 짬을 내서 할 게임 은근히 많네. 나 이거 왜 손 씻고 왔는데 걔 간식이 이래서 그런가? 옛날 개 간식들은 진짜 불량식품 뭉쳐놓은 것처럼 생겼었는데 요즘 간식은 요리야 요리. 기름도 묻어나고 말이야. 어떻게 사람 먹을 것도 사람 먹을 거 발전하는 것보다 개 먹이가 더 발전이 잘 되는 것 같다. 나 이거 좀 질리는데 새로운 옷이 필요한데. 강철 판금으로 한번 갈아탈까? 노르딕은 좀 그렇고 노르딕은 취향이 안 맞고 전 판금도 나름 좋아하기 때문에 동료한테 오크젤 주고 오크 동료를 만들어서 강도야! 우리 시방 지금 잠깐만 아, 동료 없냐 지금? 아, 나 동료 빠졌지 지금. 아, 그새 알아서 튀어 와야지 지금. 내가 혼자 싸우고 있으면은 혼자 싸워야 되잖아. 아유, 실망이야. 아무나 데리고 올 걸. 입구니까 데리고 오자. 혼자 여행하면 재미없지. 팔로워가 있어 줘야지. 아, 뭔가 좀 약간 설렐 만한 게임 없나? 아. 뭐 약간 너무 좀 뭐 기분 싱숭생숭해. 게임을 딱 켜서 막 자면서도 떠오를 정도로 두근두근거리는 게임이 없어. 저번에 블랙가드 그런 느낌 살짝 있었는데. 블랙가드 그리고 최근에 아, 데드라이징 재밌긴 했는데 확실하게 좀 그런 느낌은 없었고. What brings you to me? Find some strange creature in your... 뭐가 있을라나? 아, 너희 아직 못 데려가냐? 아, 자식들. 내가 피가 없어서 그런가? 늑대 인간의 피가? 예나샤 사기 좀 싫은데. 아, 누구 사갈지 고민 좀 해보자. 마르카스에 있는 녀석은 마르카스로 갈까? 마르카스 걔 뭐였지? 그냥 한송곰 전사였나 아니면 마법 전사였나? 베란제만 마법 전사였나? 여기는 그 주황색 머리에 얼굴에 문신한 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들어와. 야, 너 나름 장비 멋있다. 건방이야? 건방을 다 들고 있네 얘는 그냥 아예? 그것도 견갑인데? 어, 근데 디자인 되게 깔쌈하다. 따라와. 야, 특별히 내 동료로 받아주겠어. 나의 500원, 소중한 500원을 차지한 녀석인데. 지금 진행하는 베가로드도 베너사가도 그렇고 말이야 디펜스 게임도 그렇고 역시 나는 약간 이제 고전의 맛 고전류가 잘 안 나오는 거야 요즘 게임 장르가 뭐 편중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만들기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더
그래도 약간 이제 여지가 있어야지. 플레이어한테 선택지를 남겨놔야지 이제 재미 좀 보면서 즐기는 거지. 아 참 이거 왜 가진 게 없냐. 아무 좀 보여줘. 레벨업해서 비싼 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직까지 워크실 안 판다고? 아... 안 파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야, 너 옷 되게 멋있다. 그게 뭐였더라? 아, 그 뭐지? 빙풍골. 빙풍골 같은 느낌도 좋은데. 너 뭐 좋은 거 없냐? 씨, 간만에 들렸는데 말이야. 장사할 생각이 없어. 같은 것만 있어 얘는. 내 거나 사가. 돈 딱 됐네? 궁술도 나중에 찍어야지. 메팔라는 거짓과 비밀, 계약의 데드 프린스이며. 체젠을 사서 한번 체젠으로 싸워볼까? 체력을 막 찍었으니까. 체젠의 그 압도적인 체젠으로 회복마법을 안 써도. 아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난이도 낮아서 데미지가 아예 이제 약간 체력이 안 달아서 이제 유지되는 건 몰라도. 카렌치처는 들어갈 때는 쉬운데 나갈 때가 귀찮아서 좀 싫어하는 덴데. 뭐야 이게 안 맞아? 절로 올라가는 게 더 웃긴다. 야! 준비해! 아이씨 그런 걸 들고 그런 걸. 아 잠깐만요. 아 저 이리 와. 어디서 더러운 그 종족 진짜 역겨운 종족. 더럽게 헐 못 사. 좋은 화살. 당연히 밟고 오겠지? 와봐. 와, 저런 함정이구나. 나름 섬세하다.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저거 함정 다 설치하려면 바위 들고 여기다 올라와서 옮겨야 되는 거야? 와, 개극혐이다. 망치나 참 맞으시고요. 가자. 자 그럼 여기 앉아있는 건 왜 있는 거야? 이거 보고 있으려고? 참나 깜찍하네 깜찍해 아주 그냥. 클리어 된 건가? 우두머리 안 됐네. 우두머리 없었어 여태까지? 어디로 가야 돼 그럼? 여긴 없고 맵 이동인데? 아 이쪽 길이 그냥 아예 아니었나? 아 저쪽 길인가 봐. 오.
나름 알찬데. 야, 이것도 이거 쇼컷으로 얘네가 무너뜨려 놓은 건가? 아니겠지? 정상적으로 이제 입구가 있긴 하겠지. 저 구조면은, 저런 구조면은. 그래서 오크 제스트를 상대로 지금 덤비고 있어. 이 건방지게 이런 거 입구 덤비라고 구해서. 야, 데미지가 그렇지. 입구 없는데? 그냥 방인가봐? 어, 저기서 막혀있는 방이고. 그럼 옆으로 가보자. 저 상자 안 먹습니다. 구리 서클에 들어있을 것 같아. 역겨워. 진짜 쇼컷이네? 여기는 애초에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오크즈 내놔. 오늘 디펜스 게임도 한 따까리 땡기고 싶은데. 아, 주말에 별무소도 새로 한번 쫙 가야 되고 할 게 좀 많네. 원래 이제 오늘 같은 날 잘 해줘야 되는데 게임을. 너무 시간을 샜어 지금. 피 같은 주말을. 어딨어? 나오라 그래. God's willing, we'll find a chest full of gold in one of these chambers. 황금으로 가득 찬 상자는 이 게임이 존재하지 않아. 사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냐, 나도? 누가 날 보고 쏘는 거야? 길이 있어, 그게? 와. 뭐야. 제가 왜 맞았어? 그렇지. 야, 도끼 데미지 은근 세다. 아, 이제 그 팔가스가 약한 것 같은데 그냥. 가서 상대 파밍해야 되나? 판금 나왔다. 야, 루팅으로 나오네. 슬슬 판금의 시대인가? 판금이 내가 알기로 제작하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원석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강철 시리즈 중에서 노르딕보다 비싸지 않나 심지어. 어, 노르딕 은근히 저렴한 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어딨냐, 대장? 대장은 뭐, 이거 저런 데 있어? 입구 막혀있잖아. 대장 맞냐, 얘? 약간 이제, 학급에서 반장이 하기 싫은데, 아무나 해야 되니까, 아무한테 맡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끌려온 강제, 강제 두목 아니야? 힘이탑 한번 볼까? 비틀거립? 어... 뭐 50% 차이 나는 거야? 아, 뭐 두 우두머리인데 습격자야 그냥. 방어도 찍어서 그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달리면서 이제 방패 날려버리기. 그것까지 굳이 안 해도 될 정도의 스펙인 것 같긴 한데 있으면 좋으니까. 갖기 어려운 기술일수록 탐이 난다. 방어 몇이야 나? 35. 개머네. 솔직히 멀어도 4개면 되니까. 어, 4개만 찍으면 되니까. 4개 값어치 충분히 하지, 기술적으로는. 몰리는 게 어려서 그렇지. 이제 보내주면 안 될까, 나 좀? 왜 이렇게 많은 거니? 와, 이 때리는 소리가 아주 찰진데. 그렇지. 뭐 닫아야겠다. 존나 짖는 것 봐. 간식 한번 줬다고. 질때 간식을 주면 안 돼. 아주 그냥 살판 났잖아?
아, 참. 내려가자. 구조 알찬데? 이거 사실 메인으로 돌리려고 그랬다가 닦고 먹은 디자인인 것 같아, 내 생각엔. 약간 이제 화려하게 돌리려고 그랬는데 맵을 너무 크게 잡아서 채우질 못해서 메인은 못 넣었고 빼놓기는 애매하고 약간 덩그러니 지금 행하잖아요, 맵이 살짝? 어느 세상 어느 산적이 저거 행한 데다 가운데서 눈에 띄는 데서 감시를 하고 있어. 눈에 띄는 데를 길로 만들고 자기는 이제 눈에 안 띄는 데서 감시를 해야지. 구조적으로 말이야. 강철 방금이 센가? 우크제가 센가? 123. 아, 똑같네 방금이랑? 오. 방금이 그러면은 우크제보다 아니 드워프제보다 50% 가까이 더 높은 거야 방어력이? 와 엄청 세네. 기본이 그렇게 셌구나. 하긴. 야 그러면은 우스 뭐야 우스거스였나? 아, 걔는 드워프보다 50% 더 좋은 걸 그냥 끼고 있던 거네 그럼 기존으로. 예 주먹으로 얻는 동력. 야 걔 어서만 해였네. 내가 해결했어. 너한테 양손 배우는 게 날라나? 지금 안 되네. 아니야, 안 되는 게 세상에. Skior was looking for you before. Talk to him before doing anything else. Skior. 아, 저 밑에 있네. 건방진 녀석 저거. 회복을 찍을까 그냥? 회복 숙련도. 회복이야 뭐 올릴 길이 있으니까. 방어는 없고. 방어가 확실히 없던가? 너. 아 있네 방어 기술. 방어 기술? 야 방어 기술을 찍네 내가. 방어 기술은 올리는 거는 이제 단순해서 어떻게든 올리게 되는데 과정이 좀 번거로우니까 먹여주겠습니다. 우리 40. 지금 보자는 놈이 자고 있어 자기 방에서. 피카, 아이, 내 부하인 주제 500원짜리 주제 지금 말이야 길을 막고 있어. 약간 재미 좀 보다가 아 너무 재미 봐서 더 이상 없겠다 껀덕지가 없겠다 혹은 이제 데이드릭을 주거든요 원래 비질런트를 하면은 제1 에피소드 1부터 그러니까 역시 할 만큼 하고 하는 게 낫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 네가 안 들어가 내가 못 들어가잖아. Now let's move. 이번에는 바닐라 최대한 바닐라인데 돼야지 하고 튕기기 전에 어떻게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갈무리를. 빨리 피 좀 뽑아봐. 아 비질런트가 버전업이 되면서 피저가 점점 안 좋아진 것 같아. 예전에 하늘 정원이라고 얘가 아 재미는 있는데 맵을 너무 크게 넓게 그리고 이제
알차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렉 걸린다 그랬던 게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걸렸거든요. 근데 금맵 못지않게 걸려? 비즈런터가 지금 너무 버전업만 됐어. 이미 진작에 엔딩이 완결이 난 모드인데 계속해서 이것저것 추가하다가 게임의 그 틀을 넘어서서 아예 새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게임에 비해서 약간 무거워지는. 늑대인간 이제 이 캐스트야말로 유일하게 내가 이제 악당으로서 싸우면서 아무런 패널티도 받지 않을 수 있죠. 저렇게 이제 도시 암살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막아놓긴 했지만 제가 현상금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압도를 시켜버리고 눕혀버리죠 방금. 이런 식의 공격이 가능합니다. 늑대인간은 DAC 던가드 사시면 늑대인간 쪽 퍽으로 늑대인간으로 저걸 죽이고 왜 멈췄어요? 잡아먹어서 회복을 하고 변신 시간을 늘리고 늑대인간 퍽으로 늑대를 막 소환하고 이런 것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특성 수치가 증가했죠. Z를 눌러서 도망가게 한다던가 공포를 떨게 한다던가 풀렸죠. 늑대인간이 방어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알몸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제 안 쓰이는 편인데 데미지가 은근히 세고 무력화시키는 게 확정이 있기 때문에 잘 쓰면 또 세죠. 기동력도 빠르고 무엇보다 실버핸드 기지 지금 잡으러 가죠. 나중에 최종까지 찍어버리면은 늑대인간 소환 능력이 있어서 엄청나게 세집니다. 사실 이 게임은 약한 게 없기 때문에 빨리 가서 싸우주면 안 돼. 그냥 가서 나한테 일일이 묻지 말고 빨리 가! 아세 가! 아이씨 참나 이거 급쟁이 녀석. 아주 난간 설마 판정이 좋아가지고 안 맞는 거냐? 아이씨 머리. 야 나보다 데미지 5도 높아. 역시 궁술교관 무슨 양꾼 잡았니? 정도는 잡아야지 뭐하니. 그렇지 갑시다. 내가 4회차를 안 했으면은 그냥 아예 회차를 녹화를 안 뜨고 생방으로만 한 다음에 캐릭터만 만들어두고 캐릭터도 이제 캐스팅으로 소개하는 그런 회차를 따로 했을 텐데 아쉽네. 다시 하려니까 너무 막막해. 모드가 이제 보급이 안 되니까 약간 이제 좀 이제 요즘이랑 안 맞는 것도 있고 당장 이제 모드가 내려간 것도 있고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모드가 내려갔다던가. 여기 이제 쇼컷이죠. 모드는 나왔는데 한글화가 버전이 안 맞아서 이제 오류가 있어서 옛날에 이제 회색 두건이 그랬죠. 지금은 한글화가 최신 게 있기 때문에 회색 두건도 깔끔하게 돌아갔는데 옛날에는 도입 부분에서 회색 두건에 그 버그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한글화랑 버전이 안 맞는 것도 있고 막상 지금 하려니까 좀 그렇네.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아 SE가 스페셜 에디션이에요. 센데? 아 나 이거 하나만 쓰면 좀 지겨운데 어떻게 동료한테 줘야 되지 않나? 믿음직한 동료가 필요해. 내 마음에 쏙 드는 동료가. 역시 전사길드 상급 전사로 해야겠지? 삐용삐용이요? 저도 옛날에 간 거라 기억은 안 나네요. 개인적으로 이 레벨 나오는 모드 정말 좋다. 데미지랑
이제는 데미지 나오는 모드랑 레벨 나오는 모드 없으면은 하기 싫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이거? 오우 야 이렇게 기본에 약간 추가되는 모드들이 되게 좋네요. 약간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데미지 뜨는 게. 그리고 킬모션이 없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아 너무 뜬금없이 킬모션 뜨니까 좀 기분 나쁘네. 나 철 줬을 때 철 입... 아니야 나 얘 내일 하지. 이제 열어주면 안 되냐? 아 내가 간다. 난 이거 참 보면서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스키올이 죽어 있잖아요, 저기. 어, 노르딕 나왔네? 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온갖 센 척 다 해놓고, 어. 이게 옛날 9버전으로는 내가 알기로 이제 컴퍼니언 방어가 없거든요? 강철 방어 끼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용 장비까지 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런 애들한테 이렇게 쉽게 쓸렸다고? 아까 방금까지만 해도 나한테 이제, 늑대 인간이 된 걸 환영하네 하면서 환영 환영 하던 녀석이 너무 개 뜬금없는 급진행이야.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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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딱 돼. 그렇지. 저 노르딕은 내가 나중에 먹어주겠어. 잡았냐? 기억이 안 나네요. 걔 누구였죠? 인이고요? 아, 이거요? 전에 쓰지 않았나? 어, 전에 썼을걸요? 아마? 어. 첫 번째 목표가 뭐지? 나는 보스가 먹을 거야. 솔직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데미 방어는 몇이냐? 95가 뭐니? 95가 저런 거 입으니까 어 야 너 왜 이렇게 높냐? 오크제보다 높아? 높을 짬이다. 어. 오크제 방패가 나왔네. 드디어 이제 오크제 세트에서 해방될 수 있네요. 아 나 새로운 동료 빨리 전사 동료 원해. 이제 들고 다녀야겠다 그냥. 입어버려야지 그냥. 아, 저 너무 뭉뚝하단 말이야. 인유고 썼을 거예요. 예, 옛날에 캐스 이게 동료분들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뭐 여자 동료 추가되는 거 말고는 거의 다 써봤기 때문에 사자 그 엄청 큰 사자도 있었고 하얀색 오크도 있었고. 야, 상남자네 때리는 거. 옛날에 그 캐스트 모드만 하는 회차 다음에 이제 이거 추가해서 하는 회차를 했을 때 그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실바나스 윈드러너 모드는 깔아서 한두 번 보고 다 써먹진 않았네. 동료 모드는 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기본적으로 딸려있는 동료로 해도 난 재미를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누구 데려가야 되냐? 동료 없는데 나. 아, 나 고민되게 말이야. 내가 좀 사가. 방금 죽였다. 야, 방어력 10밖에 차이 안 나네, 근데. 야, 드워프가 생각보다 방어력이 티어가 많이 낮았구나.
목걸이나 반지를 원한다. 내놔봐. 레벨도 어느 정도 찾는데 줘야지. 기대를 하면 안 되겠구만. 아, 돈 없어? 법이나 배웁시다. 변화 다섯 개 찍고 레벨링 하고 다음 거 찍고 다음 거 못 찍지 이제? 이제 근접 쪽으로 찍어야 되나? 아, 방어 찍어야지 나. 방어를 찍고 올 걸. 레벨 업한 다음이라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변화 찍으면은 딱 되죠 저는. 어딨냐 할아버지인데? 요 놈의 할아버지는 맨날 제자방에 들어가 있으니까 신출 귀몰이야 진짜. 어디 갔냐? 미라벨. 미라벨은 또 여기 왜 왔어? 아, 여기 있잖아. 아, 미친 치매노인도 아니고 이상한 데 막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아, 레벨업 해야 돼? College will be here for you. I can certainly share a bit of what I know. I see. 야, 안 봐도. 그렇지. 드디어 필요한 걸 먹었구만. 여기까지 찍으면 나는 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는. 전문까지 아싸리 올려서 마비를 쏘면 몰라도 너무 갔지 그건. 방어 올리고 해야겠다. 근처에서 아무거나 올리고. 회복 마법을 살 수 있을까? 회복 몇이지? 52. 52면은 가보자. 그렇지. 하나도 용납 안 돼. 야, 하나가 1600원이야. 일어나. 나한테 가르쳐 줄게 많습니다, 선생님. 좋은 거 없어요? 여기 있네. 중급 최종도 써줘야지. 중급이 무슨 티어지? 상위 티어인가 더? 만화가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오디네이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감소가 돼서 내가 썼는데 견습 숙련자급 되겠지 그래도? 어, 숙련급이겠지. 그러면은 숙련을 찍어야 쓸 수 있겠구나. 나는 이 회복모험만큼은 진짜 가성비 좋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마법을 안 쓴다는 전제 하에서 근거리로 지금 그냥 쓰면 얼마야? 92 극혐. 가자! 아, 멀어 멀어. 암살자랑 도적 퀘스트는 하기 싫고 딱 전사 법사? 그렇지. 마법은 이제 판타지계의 소양이지. 전사에도 마법 조금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시대가 어땠는데? 어, 옛날처럼 함성 지르고 무기 스왑해서 무기 다양하게 쓰고 이게 전사다 이런 시대는 갔거든요. 전사로서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술을 제외하고 최소한 이제 실전형 마법 몇 개 정도 써줘야지. 간단한 마법을 실전형으로 활용하는 게 전사지. 판타지 세계 전사 아니겠습니까? 블랙가드도 그렇고 발러스 게이트도 그렇고 가속 마법이 너무 강해. 어, 이거 없는 거 다행인 것 같아. 스카이림에 가속 마법 없죠? 저번에 이제 컬러풀 매직이 있었는데.
마전서요? 전에 그 가속마법을 쓰면은 캐릭터가 엄청 빨라져서 법뭐 이제 전사계통이 아닌데 전사만큼 싸운다던가 그런 능력인데 전사한테 그 능력을 걸어줘서 아 6인팟 게임인데 혼자서 다 썰어버리고 다니고 가속마법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역시 이런 오픈월드 게임에는 너무 오벨인 것 같다. 아 솔직히 턴제 게임도 오벨인 것 같고 그런 거 보면 발더스 정말 재밌었는데 발더스 처음 켰을 때 마법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읽어보지도 않았거든요? 하나당 무슨 소설책 한 페이지만큼 설명이 있는 거예요 스킬이. 아, 네, 그거 보고 저 마법은 또 수십 개가 있는데 짜증냈었는데 D&D 게임을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게임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식의 만들 때가 됐는데 그쵸? 너무 이제 옛날 방식의 그 방어력이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이제 방어력이 낮아지고 마이너스일수록 방어 등급이 높아지는 개념이라던가 주사위를 굴려서 보이지 않는 주사위를 굴려서 판정을 매기는 그 그래프 그런 게 너무 이제 구형이라서 D&D를 그래서 없는 것 같긴 한데 핸드 오브 페이트 같은 느낌으로 보면 또 있을 법 하긴 한데 좀 그렇네. 아 재밌을 것 같은 게임의 아이디어는 막 떠오르는데 없어 막상. 엘더 6는 나오려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아직 만들지도 않았잖아요. 시작도 안 했을걸요 내 생각에는. 물론 시작을 뭐 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안 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손도 안 댔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엘더 6를 사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다음 작품을 낸다 그러고 기다리게 합니까? 무슨 마블 영화도 아니고 재밌는 게임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게임 만들기로 했으면은 바로 낸다 그러고 바로 싸야 돼요. 바로 쾌변 해줘야 돼. 이거 낸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더 재밌는 게임 나오거든요 다른 데서. 좀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런 장르의 게임은 이 회사야만큼 전문적이지 않으면은 만들 수 없다.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 오픈월드 게임 스카이림이 처음으로 발을 디뎠지만 여기저기서 다 만들고 있거든 재밌는 거. 재밌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나좀 올라가게 해주면 안 될까? 고맙다. 어디냐 저기? 아, 여기 밑이야? VR은 있어요 이미 스카이림. 스팀에서도 팝니다 PC 것도. 그리고 순수 VR 오픈월드 게임은 기대하지 않는 게 나을걸요. VR이랑 너무 쉽게 준다. 실버 엔진 뭐 지도자급이니까 입고 있는 게 당연하다 싶어도 넌또 장갑이 없네? 기본으로 게임이 흥해서 VR까지 팔아먹는 게 아닌 이상 VR로 오픈월드는 안 만들 거예요. 좀 깊게 생각해보면은 솔직히 기대는 되긴 하는데 막상 하면은 그렇게 또 재미는 없을 것 같고 무게 되냐? 아, 무게가 넉넉하네 내가. 어디 조각이나 받아볼까? 야 이런 조 턴제 살면서 지금 이런 상자 갖다 놓는 거야? 양심도 없어. 솔직히 VR은 약간 너무 이른 게 아닌가. 나도 좀 읽어보자. 뭔 계획이 있는지. 아 여거 기타야? 웃긴 놈들이네. 기타는 심했잖아. 암호로 써놓던가 차라리. 아, VR은 너무 VR 그 스카이림은 너무 약간 이제 급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이제 뽑아 먹으려고. 아 물론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하면 좀 별로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솔직히 잘 팔렸다는 얘기도 없고 VR 스카이림 영상도 많진 않잖아요. 스카이림 영상은 계속해서 지금도 엄청 많은데 심지어 VR도 하고 일반으로도 하는 사람들도 VR 스카이림만 영상을 올리고 막 많이 하진 않는 걸로 알거든요. 좀 별론가 봐요. 뭐 이동하는 것도 그렇게 그렇고 오픈월드의 자유도를 VR로 다 이제 즐길 수 있는지. Have you been bringing them back? 가져왔어. Perfect. Hopefully this will let us know more about their movement. 다음 목표는 the Silver Hand, one group, but get it back for the honor of us all. 바로 됐네. 궁수를 알려줄래? 아, 궁수리에다 방어 들어야지. 아, 레벨업이 애매하네. May actually be stronger than you look. 그래픽 알아서 타격감 모션이요? 아, 이거 솔직히 말해서 스카이림은 그, 아, 뭐였죠? 이름 뭐라 그랬더라? 그래픽 패치보다 타격감 패치랑 그 모션 패치가 더 많잖아요? 그쵸? 그래픽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긴 하는데 모션이랑 뭐 타격감 패치는 솔직히 뭐 쓰는 거, 쓸만한 거 잠깐 시간 멈추는 거랑 버벅이면서 피 나오고 약간 그런 거가 종류별로 있는 것뿐이지 그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모션이 좀 많잖아요. 모션은 진짜 수백 개가 있죠. 뭐 쓰는 것도 뭐 동양 검술이라던가 검 돌리는 거서 있는 모션 이런 걸잘 쓰일 뿐이지 막상 찾아보면 되게 많잖아요. 목록 따로 짜 있고. 아, 스카이는 너무 이것저것 아 늙어놓고 다안 건드려. 이게 너무 이것저것 해먹게 만든 것 같아. 동료 또 없네. 아, 왜 자꾸 내 동료를 다 뺏어가는 거야? 아, 남길 것도 많아요. 남길 거 되게 많습니다. 그 스카이림 한창 나왔을 당시에는 남길 게 진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검은 사막부터 해서 뭐 온갖 게임의 장비들을 다 이제 소스를 따온다고 해야 되나? 이것저것 들어가면서 되게 폭이 넓어진 걸로 알아요. 저번에 이제 아무 모르는 많이 깔았었고 갑주 엘더 식스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대부분 역해용이라 남캐는 가뭄이다. 엘더 식스가? 엘더식스 뭐 공개됐어요? 그럼 안 찾아봐서 모르는데. 아, 벌써 뭐 엘더식스 뭐 보여주고 그래요? 불안한데. 원래 게임 내용을 빨리 풀수록 늦게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배너로드가 그랬죠? 배너로드는 벌써 틀을 보여준 지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제 등장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야, 너는 또 이제 장갑만 내놓으면 되겠다. 야, 딱. 한스 나오네, 그러면은. 잠깐만, 좀 아프다. 엘더 식스 모션은 타격 만들면 좋겠다고요. 그래요. 상상도 안 가네. 엘더 식스라는 게 어떻게 나올지. 나오긴 하는 걸까? 굳이 그걸 만들어야 했을까? 이미 스카이림으로 많이 해먹긴 했지만 막말로 더 해먹을 수 있거든요? 막말로 더 해먹을 수 있어요 스카이림은. 이미 선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욕 먹어도 팔릴 만큼 팔릴 것 같은 스카이림은 더 뽑아내면은 갓카이림인데 안 먹고 뽑아내면 리마스터도 할수 있고 리마스터를 한 다음에 거기서 DLC를 또 내도 되고 그렇게 뽑아먹을 수 있을 만한 소재가 스카이림인데 진짜 전대미문으로 다 뽑아먹을 수 있는데 이 귀중한 스카이림을 벌써 식스 드립을 치면서 하는 건좀 아니라고 보는 게 식스를 낼때 내더라도 굳이 공개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이제 사람 심리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전작이 재밌고 후속작이 재미가 없어도 후속작이 있으면 전작에 이제 흥미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스카이림은 모르겠는데 마운트 앤 블레이드는 배너로드 공개되고 약간 이제 모드가 좀 줄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창 이제 나오는 모드들이 물론 그것도 워낙 이제 옛날 거라서 지금은 뭐 다 똑같지만 굳이 6를 낸다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아, 너무 약간 이제 가뭄이긴 했는데 솔직히 그 베데스다가 약간 가뭄이긴 했는데 근데 뭐 물론 6 나온다 그러면 환호할 만한데 왜 더 안 뽑아먹었을까? 아주 영혼까지 그냥 싹싹 뽑아먹을 수 있었을 텐데 진짜 스카이림으로 스카이림인데 스카이림 아직 유튜브에선 먹히거든요? 제가 트위치 방송 접은지 좀 되긴 했는데 트위치 마지막까지 할 때까지만 해도 스카이림이 생방송 순위가 많이 내려갔었는데 제목도 이제 목록에 안 보일 정도였는데 꽤 많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굉장히 올라가서 나름 되게 괜찮게 생각을 했었는데 퀘스트가 왜 없냐? 자, 뭐지? 아, 내가 왜 그냥 나왔나? 노가리 까느라고? 까먹고 아... 좀 아쉽다 아. 난 개인적으로 언제 나올지 알 수도 없는 엘더스크롤 6 나온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스카이림이라도 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 뭐 이거저거 추가해서 솔직히 20년 전 게임들도 지금 DLC 낸다 그러고 다 같이 팔아먹고 있는데 아직 8년밖에 안 됐단 말이죠?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 8년입니다 아 빼야겠다 그냥 다 어. 오크제 빠져야겠다 야 이미 기찬 떠나갔다 이미 오크제가 비빌 언덕이 아니야 아 맞아 풀마저 방패 있네 상급 전격 대검 아 근데 브랜드로 너무 강하다 인간적으로 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드네 아 개짜증나네 야 이거 좋다 살 거 없으니 그냥 사자 살 거 없으니까 사자 지금 끼고 있는 게 뭐야 저건 둬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팔어 언제 레오켓대? 글래스월 어, 나 지금 끼고 있는 활이 안 떠있네 여기 엘프 재킷 지금 세죠? 팔아 아, 새 지역 DLC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말 하기 뭐한데 너무 딴지 거는 것 같게 들을 수 있겠지만 어, 내 생각에 스카이림은 새 지역을 넣으면은 얘네가 통제를 못합니다. 버그 못 잡아서 욕만 먹을 것 같고 그래도 잘 팔리고 재밌게 할 것 같긴 한데 캐스트 추가하는 게 조금 낫다고 봐요, 저는. 아예 그냥 싹 다 업그레이드를 할 거면은 어, 뭐 여기서 솔직히 새로 내서 섞기에는 너무 좀 멀고 나 뭐 아무것도 안 입고 있냐? 늑대인간 돼서 그런가? 아예 뭐 할 거면은 아 이거 나 훔친 거구나 버려 더럽게 훔친 거 들고 있어 아 나 장비 있는데 뭐 동료 아 이거 1번 이거 2번 동료를 하나 데려와야겠구만 아 중갑에 데려와야 되는데 역시 전사 퀘스트 깨자 그냥 민기적 되지 말고 옛날에 그 펑모드 안 썼을 때 댄스를 해가지고 전사 길드에 있는 이제 핫바리들 걔네한테 이제 삼신기 장비 입혀서 아 얘네 이제 데리고 다니면 엄청 세겠다 언데 노예 그 당시 데스랄 낼 수 있는 최고 스펙을 테스트해보자 하고 했는데 맵 이동할 때 장비 다 벗겨져가지고 쌍욕했었거든요 일부러 동료 만들었다가 죽이고 다시 하고 막 별질을 다 했는데 할아버지한테 말 걸어보자 I hear you've been busy of late.
but he's dead. The cycle. And then, have you heard the story of how we came? 신의 축복이군요. 아, 보더랜드처럼 이제 보더랜드에서 최종 보스 관련된 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알두인 알두인으로. 근데 알두인이 그렇게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아, 내가 스토리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솔직히 알두인이 뭐 하기도 전에 죽지 않았나요? 나 딱히 크게 잘못한 거 같지 않은 게 알두인이 소환한 드래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비병이 다 잡는데 뭐 다 이제 뼈랑 비늘 남아서 다 또 시장에서 매물로 나오는 거지. 약간 이제 그런 그 여왕벌 느낌 아닙니까? 벌 때만 늘어났지. 딱히 뭐 개인적으로 이 늑대 인간은 질병 면역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애용하는 편입니다. 늑대 인간 자체가 약간 이제 페널티도 없고 쇼펠기는 페널티가 있죠 확실하게. 뭐 피설트라고 이득도 있긴 한데 페널티가 있고 페널티라고 해봤자 이제 경비병이 귀에서 털 자란다거나 개냄새 난다거나 뭐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게 아니라 엘더스 알두인이 약간 한 거에 대해 얘기한 겁니다. 엘더스크롤 스토리는 댓글로 하도 많이 들어서 심지어 엘더스크롤 1, 2를 안 했는데도 하도 많이 들어서 대략적으로 이제 갈핀 잡고 있어요. 아 나 장비가 너무 화려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야 벌써 여기까지 왔어? 나 그냥 노가리 까면서 가볍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빠르잖아 노가리 까다 보니까 동료가 필요해. 그리고 아 뭐 정말 구해오면은 다 뒤지고 있어. 대머리 자라났냐 다시? 하... 마음에 안 드는데? 베란든 됐고 여기는 흡혈퀘스트로 얻는 동료 가 있죠. 주먹질로 해서 얻는 그 녀석을 데려가자. 어딨냐? 아 쟤였나? 중갑 아니었어? 아니야 중갑이었어. 뭐야 아 이거 알두인이 잘못하긴 했네. 존나게 많이 오네 진짜. 10레벨짜리가 오네 지금. 시대가 어떤데 와 활 뒤 좀 봐. 레벨업 해야겠다. 궁술 되냐? 양손 아 양손 또 찍을 수 있네. 아 너무 후하게 주는 거 아니야? 너무 쉽게 세죠? 노후력이 필요하다고. 아 좀 저기 아휴 씨 내가 앉아서 저런데 앉는 것도 아니고 날라있는 건데 공중에서 죽여야 10레벨짜린데 절로 갈 수가 있냐? 양심이 있어야지. 두자? 아 맞다 던스타 박물관이나 할까? 심장도 먹어둘걸? 여기 여관이 있던가? 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이게 여관이었나? 여관 아니잖아 이거. 저거였나? 아 노래 못 부르는 애 아니야. 야 여관에 아무도 없냐? 아 이 미개한 동네 진짜. 이게 여관이냐 이게. 아씨 There ain't much to offer. But if you want a place dry to spend the night, I'll Lurbuck? Fancy some
If I had any customers, I'd be worried about him annoying them. But well, look around. 야. See ya. My mind weighs heavy enough. Leave me. 어떤 일이 문제야? Yes. There is. I'm worried about Ygritte. She is so lost in her vision. I've looked after. If she can't tell what's real and what's not. Yes. There. I cannot leave. 2-3회차에서 쓴 다인 성승부도 재밌다고요? 뭐 썼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여기 있다. Just 데려가고 싶었어. 아, 너 양손 무기냐? 아, 꼴에 양손 무기라니. 어디 가니? 야, 태공 갖고 날랐어. 뭔 경우야, 야. 붉은 독수리 이게 가 70렙이 되네. 이게 무슨 말이죠? 야, 주문이 좀 하는데 딱 돼. 아씨, 강철 그거 찍을걸. 귀찮네. 철권 대체 왜 필요한 거야? 왜 넣는 거야? 아, 야! 아, 이거 이게 내 잘못임? 아씨, 걔 하기 싫어지네, 게임. 나갈 거야. 아, 나갈래. 나 그냥 꺼져. 네가 나 싸우던가 해. 어, 기어 들어가 있어. 이거 노린 거지 너. 안 나오네. 나 간다 그냥. 아씨, 버그 걸리는 거 아니야? 괜히 갔다가? 아씨. 네가 이긴 걸로 하는 거야? 아, 저 비열한 새끼. 가자, 이동하자. 편지고 나버리고 안전해줘. 여기 누구 있더라? 아, 맞다, 여기 대머리지. 하, 대머리 죽지 않았나? 아, 너 뭐, 야, 왜 이렇게 데려가려니까 마땅히 없냐, 짜증나게. 아이씨, 리디아 데려가자,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그 채팅, 네, 알아먹을 수가 없네요. 무슨 말을 쓴 건지. 드로거가 모드 강화돼서 에보니 워리어급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너무 개 뜬금없이 그냥 되더라고요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해도 이제 중간 과정 있어줘야지. 야, 솔직히 최상급 낸 게 주기 아깝다. 저런 쓰레기한테. 엄청난 거야, 알지? 어디서? 야, 너 데려가면은 그냥 다 씹어먹겠다. 가자. 옛날에 리디아가 레벨이 어느 정도 높은 상태가 아니면은 동네스에 이제 고정이 돼버리는 버그가 있었는데. 아, 근데 마녀면은 냉기가 좀 안 통할 것 같은데. 오히려 냉기가 통할라나? 불이 안 통하고? 베너사가요? 베너사가 조회수 안 나와서 안 하려고요. 베너사가 원은 엔딩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너사가는 애초에 스팀 공식 한글화가 원밖에 없어요. 2, 3가 한글화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베너사가 좀 해봐야 알겠습니다. 좀 재미없더라고요, 생각보다. 현재 게임 좋아하긴 하는데, 전투는 재밌는데. 이거 거의 넘어가야 되냐? 하..씨 귀찮네 진짜. 적당히 들여보내주면 좋겠는데. 데드라이징도
창 모드가 안 되니까 고민을 좀 해야겠네. 재밌어서 그냥 쭉쭉 다 3D 실제 하려고 그랬는데 창 모드가 안 돼버리면은 공식 한 거라도 되게 구리고. 유비 게임이 한글화가 잘 돼 있다는데 유비 게임 난 취향이 안 맞아서. 암살자 게임 같은 거는 암살보단 역시 이제 모험이지. 어우, 야, 드디어 보스원 맞네. 관심 오고 가자. 아, 유저 한글화 있어요? 근데 배너사가 좀 그렇더라고요. 어, 재밌게 잘 만들긴 했는데 어, 조회수 안 나오니까 할 맘이 싹 없더라. 인기 없는 게임이라 그런지 역시 어느 정도 게임이 인기가 있어야 돼. 약간 편승해 가는 게 있는데 약간 이제 흥미가 돋을만한 스토리도 아니고 어. 전쟁라서 전쟁도 아니지. 어, 굳이 왕 굳이 얘기해줘. 왕좌의 게임에서 그 아, 왕좌의 게임도 나 저저번 시즌까지밖에 안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얀 애들 튀어나와가지고 도망가는 것 마냥. 나 꼭 이렇게 길 다 틀어 막아야 되냐? 기분 나쁘게? 아, 마음에 안 들어. 산이 많아 쓸데없이. 해가 뜨겠어 이거. 어제 스카이림마다 현실에서 했었는데. 마음에 드는 게임 찾는 게 좀 어렵네. 게임하면서 약간 이제 딱히 엄청 재미없다고 안 하는데 재미없는 것도 재밌게 즐기거든요 저는. 근데 게임을 수백 개 샀는데 마음에 맞는 게 별로 없어. 크로노 트리거도 약간 이제 너무 약간 너무 약간 짬뽕이고. 아, 드래곤 퀘스트를 왜 안 내는 거야, 스팀으로? 아, 이해가 안 돼. 드래곤 퀘스트 1, 2, 막 이런 거. 파판 1, 2. 얼마나 재밌는데. 파판, 와, 10덕 게임이잖아, 지금. 막 호스트 애들이 막 싸우고 말이야. 아, 뭔 재밌냐. 그 옛날에 그 과거에 딱 옷 입고 다니면서. 얼마나 깔끔해. 갑주 딱 입고 다니면서. 판타지 느낌 펼쳐. 왜 굳이 뭐 데드라이트요? 데드라이트가 뭐죠? 잠깐만요. 데드라이트. 아 이거요? 전에 더 림보랑 비슷한 느낌 게임이죠. 아 저런 거 재미없더라고요. 뭔가 약간 이제 무료 게임 하는 느낌이야. 잘 만들어진 게임 리마스터, 리메이크 리마스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최적화만 시켜서 내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먹을 텐데. 여긴 또 왜 틀어먹고 난리야. 저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인데. 어, 이거 안 죽네, 이런 게. 아, 왜, 그, 아직 녹수도 안 나오고. 크로노트리거가 기적으로 나온 거야. 원래 모바일판 있어서 그거 따온 거니까. 아, 리디아 싸우는 거 좀 보고 싶은데. 가 싸우는 게 어때? 어떻게 생각해, 리디아? 이거 항상 다 잡았던 것 같은데 하나만 잡고 가는 사람이 있나? 네가 처리해 가서 보여줘. 장비 준값 해야지야.
다잉 라이트요? 아, 그만 뛰어서 좀비 차고 그러는 거야. 전 좀비 같은 거 잘 안 좋아합니다. 아, 원래 약간 좀비 게임 안 좋아합니다. 데드라이징 그냥 한 거고 추천받아서 마땅히 할 거 없을 때. 원래 좀비 게임류는 데드아일랜드인가? 그거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되면 해보죠. 지금 당장은 데드라이징을 하고 있으니까. 아, 솔직히 나는 좀비 장르는 영화는 몰라도 영화는 약간 드라마틱한 걸 많이 써낼 수 있잖아요? 좀비 게임도 여러 개 하긴 했지만 사실 게임으로 치면은 순수하게 이제 RPG 하고 뭐 그렇게 게임으로 친다. 나는 솔직히 좀비 게임은 너무 볼거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게임성으로서 좀비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뭐 레프트 포 데드 2처럼 뭐 특수 좀비가 나온다던가 그럼 모르겠고, 그렇다고 해도 솔직히 판타지 게임으로 치면은 언데드만 나오는 게임인건데 그치, 판타지 아니겠습니까? 약간 이 좀비 게임에 이제 뭐 좀비들을 때려부수는 그 약간 그 액션 쾌감, 그런거 다 솔직히 판타지에서 정리되지. 아, 나 진짜 순수하게 판타지를 원하는데 판타지가 마땅히 할 만한 게 없네. 아, 스카이림의 좀비가 이제 들어오죠. 아, 밋밋하다. 어제까지만 딱 즐겁게 하고 끊었어야 되는데 괜히 할 거 없다고 하루 더 켜가지고 지금 재미없는 꼴 보고 있잖아. 때려봐, 데미지 몇 들어가나 궁금하다. 55 들어가? 야, 데미지 엄청 세네? 역시 인챈트가 좋긴 하다. 야, 최상급이라 그런지. 특급 얼마 들어가더라? 아니, 최상급이 25야? 특급이 없었나, 원래? 아, 기억이 안 나네. 한 마리. 그래도 발더스 게이트 같은 게 있어졌던 덕분에 내가 약간 이제 과거 명작을 또 보긴 했네. 발더스 재밌었지? 멀티가 돼서 난 멀티로 이제 하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저는 판타지 장르기도 하고 멀티도 되고 시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옛날 게임이라서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돈 주고 사기 좀 아까운가 봐. 저번에 세일할 때 싸게 팔긴 했는데 저도 정가 세일 안 할 때 산 거라서. 그건 세일해도 안 살 사람 안 사 아 안 사 안 살만 하지. 솔직히 게임 너무 생소해가지고 게임 자체가. 말이 고전 명작이지. 우리나라에서 그거 나왔을 때 게임 없었거든요, 하는 사람 별로. 언제적 게임인데 그게. 파렌텍스보다 훨씬 옛날 게임인데. 오리지널 게임 오리지널인데. 그때는 이제 하는 사람도 없었고 플러스로 이제 게임 잡지를 사서 공략을 봤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 게임 잡지 자체에서도 별로 안 나왔던 걸로 알아요. 발더스 게이트 같은 거는 좀 아쉽네. 되게 인기 많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시참하려고 내가 생방송에서 몇 시간 동안 틀어놓고 각제 그 외국인이랑 게이머 그랬었거든요. 아무도 없더라고. 저도 하이오로스가 안 올라갔습니다, 이번 회차. 아, 좀 그래요. 아예 엔드렐이라던가 전에 했던 그 다니엘경? 완전히 이제 도입 부분 바뀌는 뭐냐 이제 뭐야 이거?
아, 실버 핸드 습격이구나. 아, 맞아 맞아. 아, 정신 안 차려. 와, 너희도 꼴에 잡았구나. 경비병은 왜 죽었어? 한 것도 없는 놈이. 야, 돈 많이 준다. 나 항상 이해가 안 됐는데 얘 왜 항상 알몸으로 죽어 있는 거야, 코드락은? 왜 항상 볼 때마다 알몸인 거야? 코드락을 뭐 겁탈하려고 했나,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네. 아주 동료 드리기만 하면은 다 그냥 교체해 버리는구나. 가자. 아, 저 암살자 했어요 전에. 제 유튜브에 녹화 영상으로 있습니다. 여태까지 한 회차 같은 게. 방어나 좀 올려줘, 스톤암. 아, 바쁘긴 뭐가 바빠. 바쁜 척 하지 마. 안 바쁜 거 세상에 다 하는데. 아, 뭐 할 것도 없으면서 지금. 아, 전에 환영마법으로 암살을 했죠. 근데 원래 환영마법으로 암살하라고 암살자 만든 거예요. 환영마법 자체가 이제 그런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야, 너 모자 쓰고 왔어? 도둑 느낌이라고요? 아, 발더스 게이트는 약간 다르죠. 내가 알기로 그 드래곤 에이지도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걸로 아는데, 발더스 게이트 그 당시는 엄청나게 외국에서는 인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 아이스윈드 데일 빙풍골이 발더스 게이트 후속작이라고 발매됐었나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였던 걸로 아는데, 솔직히 발더스 게이트는 도입이 너무 어려웠어. 그거는 초보자가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빙풀골 이제 아이스윈드 데일이 더 재밌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진짜 발더스 1, 2의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까지 한 뒤였는데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발더스 후속작이라고 나 게임사에서 그렇게 팔았던 것 때문에 D&D 게임이 더 흥하지 못하지 않았나. 빙풀골로 딱 스타트를 끊었으면은 여러 사람들이 오히려 D&D 게임에 흥미를 갖고 더 깊게 들어갔을 텐데, 발로스는 쓸데없이 기능 많아가지고 다 우겨넣어가지고 지금 좀 그랬거든요? 발로스는 한 2, 3회차 하면은 컨텐츠 다 핥아보면서 재밌게 할 텐데, 글도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나처럼 글 읽는 거 싫어하거나 아예 좀 심플하게 한번 즐겨봐야겠다 하고 산 사람들은 좀 고통받죠. 아, 전 그래도 아이인데 개조 되게 재밌었어요. 아, 물론 제가 아이인데 하다가 인간 종족 그 듀얼 클래스 하다가 듀얼 클래스를 계산을 잘못해서 못 해버린 그게 있긴 한데, 일단 재밌게 했기 때문에. 아, 그렇지. 어우, 데미지 역시 형님인데? 50이라고? 야, 또 지금 50 띄운 거야, 강철검으로? 나 볼랜드롱인데? 야, 역시 다음 동네 너다. 어, 야, 한 따까리 하는데 얘? 그 정도는 해줘야지. 쇼컷. 야, 쎄다? 오, 얘 쎈데, 얘? 어, 나. 아, 물론 나는 이제 아이템으로 능력 상승이 목걸이 최하급밖에 없긴 한데, 아,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는 이제 첫 번째 폭에 3개 찍혀있고 볼랜드랑 들어왔는데 엄청 쎄네?
근데 폭 때문에 데미지 올라가는 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보자. 양손 찍혀 있냐 너? 찍어봐 한번. 어, 그만 치고 기술 좀 써봐. 어, 별로 퍽 안 찍혀 있는 것 같은데? 방어가 들어간가? 아니지. 왜 이렇게 약하냐 얘는 또? 퍽이 너무 힘에만 투자되어 있는데? 이상해 이런 거 보면은. 가자. 아, 스카이림도 컨을 할 수는 있죠? 어, 할 필요가 없을 뿐. 저도 그 1레벨 저설라이도 플레이할 때는, 아, 노래법을 할 때는 다 피하면서 하긴 했는데, 어, 나중 가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어그를 그냥 줘버리고 난 뒤에서 때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을 일도 없고 DPS 더 나오죠? 피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은 게임이라는 거는 다 많이 하면은 손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냥 게임 기본적으로 익숙해져가지고. 다크솔도 그렇죠? 참 무기 돌려가면서 막 하고 그랬는데 노드스런 하고 그러니까 그냥 다 똑같고, 뭐 그냥 때리는 것도 그냥 굴어서 피해서 때리고 리듬게임 마냥. 다 뭐 게임이 다 그런 거죠 뭐. 영원히 재밌는 게임이 어떻겠습니까. 그 제가 이제 게임 맨날 사서 새거 하잖아요. 아, 게임 자체가 약간 이제 재미가 안 느껴져. 이거는 정체가 무엇인고? 아, 저거요? 데려와봐. 데려와봐. 그렇지. 아, 그 니가 맞냐? 너 무적이냐? 일로 와봐. 야, 일로 와봐. 뭐야? 어, 야, 이거는 좀 심하네, 판정. 뭐냐, 저게? 참, 나 어이가 없네, 야! 못 가냐, 나 절로? 아, 그만 밟어. 아, 짜증나, 지금. 70원. 여기 비밀길 해놨네? 야, 이거 섬세한 거 보소. 다크소울3나 한번 때려야 되는데. 어, 재미없을 것 같아, 다크소울3도. 아,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냥 굴어서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소울 시리즈가 솔직히 그래픽도 너무 좋고 보스도 웅장하고 게임성이 좋아서 그렇지 게임만 놓고 보면 솔직히 뭐 약간 이제 게임 자체가 재밌으니까 그렇게 재밌는 거지. 나중 가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무기도 솔직히 무기 업그레이드 있으면 안 돼. 소울들은 무기 업그레이드 있으니까 같은 무기만 쓰니까 그 다양한 무기를 쓰는 재미도 좀 덜 느껴지고. 아, 스카이림은 처음 하면 재미없어요. 어, 이것저것 할 게 있어서. 근데 무엇보다 요즘 하기에는 너무 옛날 게임이죠. 어, 지금 해도 난 재밌게 즐기고 있긴 한데 게임 여러 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거 하기에는 조금 재미없을 겁니다. 어,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아, 이거 처음에 하면 재미없는데 아, 참고 좀 하다보면은 어느샌가 이제 재미가 들리게 된다. 약간 이제 그렇게 되면 엄청 재밌을 거다를 말을 하겠는데 2019년에선 좀 밀리지 않나. 아, 이거 이렇게 돼요? 어, 시점은 다 전환이 됩니다. F로도 되고 마우스 휠러도 돼요. 나는 어떤 게임을 하던 1인칭이랑 3인칭 왔다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예. 약간 좁아서 그냥 거슬릴 때, 뭐 낑길 때라던가 뭐 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한다던가 썸네일 찍을 때 쓴다던가 저는 항상 이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시점은 딱히 상관없더라고요. 뭐 1인칭이든 3인칭이든 시점이 그 약간 그런 게 있나요? 뭐 1인칭이면은 싫고 3인칭이면 좋고 그런 게 있나요? 보더랜드가 3인칭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약간 그것 때문에 싫다고 그러는데 나는 사실 잘 못 느꼈거든요. 1인칭이나 3인칭이나 똑같이 생각을 해서 차이가 있나요? 아주 중급 포션이 제일 쓰레기인 것 같아. 중급 포션이 올라가는 거 별 효율도 안 좋고. 더미 그늘로 인신처. 아 오늘 노가리만 까네? 아직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가끔. 마블 삼국지 모드 같은 거 하니까 지금 삼국지 모드 추천한 건 많은데 하니까 다 삼 잘 모르기 때문에 삼 잘 나도 삼국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통이 안 됐는데 역시 하던가 해야지 소통이 잘 되지. 야 상금 냉기라고? 이제 너 들어올 거라서 딱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야 근데 미디어가 진짜 세긴 했다. 데미지가 인천 센 게 저게 저렇게 내가 세다고 놀랄 정도 데미지가 49인데 니디어 55였잖아. 이렇게 불편하게 누가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래. 야 전극망토까지 나와? 개인적으로 재미만 놓고 보면은 단순하게 이제 재미만 놓고 보면은 아크가 재밌었던 것 같긴 하네. 노가다가 심해서 약간 고통받긴 했는데 근데 아크가 진짜 신기하다. 야 어떻게 그거 1080 이전에 있던 게임인데 얼리 액세스 그때부터 했잖아요. 요즘 2080 Ti로도 그래픽 작살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만든 거냐 게임을 그때는? 만든 사람들은 어떻게 만든 거야? 그래픽이 점점 업되는 건가? 이해가 안 되네 구조를. 여담이지만 아크도 약간 이제 아크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아크 모바일을 제가 했거든요? 조회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 나 아크 하면은 조회수 잘 나오겠다. 댓글에도 아크 하면 조회수 잘 나올 거라는 댓글이 지금 달리거든요. 그래서 아크를 사서 딱 때렸는데 조회수 바닥 찍고 고통 좀 받았죠. 그때 주말 반납하 가면서 노가다 있었는데 막 노가다를 막 뛰어서 아이템 캐서 막 산에다가 철로 된 산 그 뭐야 게 앙킬로사우루스? 꼬리에 철구 같은 거 달린 공룡 데려가가지고 산에 있는 철 다 캐가지고 그 트리케라톱스였나 뭐였지? 그 짐꾼 공룡들 세 마리 로테이션으로 돌려가면서 데려와가지고 철 다 옮겨가지고 그 당시 공업용 화로가 너무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저렴한 화로 하나씩 추가해가지고 녹이다가 막 한 벽면에다가 화로를 쫙 세워놓고 아주 고통받으면서 했는데 진짜 아틀라스라는 게 있어요? 하고도 무슨 동굴 갔다가 심지어 그때는 너무 할 게 많아서 내가 말을 하기 싫어가지고 생방송을 안 하고 그냥 혼자 했을 때도 있거든요? 동굴 갔다가 공룡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막 방송도 안 켜고 막 개지랄하고 진짜 결국에 그 내가 레이드까지는 레이드 두 개인가? 여기까지는 하고 오버시어는 결국 치트 써서 봤거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나 멀티로 할 걸 그랬어 그냥. 물론 같이 할 만한 사람이 없었겠지만 학고방이라서 갔다 옵시다. 아, 나 잠깐만 배울 수 있니 너 나다야? 나다 어디 있니? 바쁘시구나.
아, 109개면 그거 아틀라스면은 그거 항해예요? 배 타는 거? 이름부터가 배 느낌 난다 했는데 원래 배 타는 게임은 다맵 커요. 솔직히 쓸데없이 크죠. 배 타는 게임은 커도 의미가 없습니다. 배 타는 게임은 솔직히 클 수밖에 없는 게 배를 타고 나가려면 맵이 커야 되는데 최적화도 솔직히 대충 하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내놔. 물이랑 물밖에 없으니까. 뭐 해봤자 뭐돌좀 있고 일기 있네? 일기 읽어볼까? 배하면은 그 뭐야 어쌔신 크리드? 아나 너무 배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배 느리적거리면서 회전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이제 어쌔신 크리드 뭐였지? 그배 전투하는 거 게임? 아나 이거 지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 근데 내가 되게 의외였던 게 나는 그 와치독스를 할때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나 해킹하고 이런 거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막상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와치독스. 되게 이게 놀랐었죠. 차 타고 왔다 갔다만 거리도 재밌더라고요. GTA를 안 해서 그런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느껴봤던 즐거움이었는데. 어디다 갖고 왔냐 이 새끼들을. 저길 왜가 있는 거야? 뭐해? You're back. Thank you. Your shield siblings have withdrawn to the Underforge. I think they're waiting for you. They can barely tolerate our presence on Earth. Today, they take away your strength. What of tomorrow? What happens? What then? Do the elves take your homes? Your businesses? Your children? Your very lives? 난 아예 바다 없는 게 낫더라고, 게임 자체는. 그래서 그런지. 베라는 아크라서 백게임이랑 좀 달라요. 아 그게 그 백게임이 그 대항해 시대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 타는 거 자체가 바다 나가는 거 자체가 약간 이제 뭐 넣을 게 없죠. 바다 한가운데 나무를 심어놓을 것도 아니고 기껏 돌 올려놓고 그런 건데. 맵이 아나왜 절로 들어간 거야? 배를 타고 이동을 할 정도면은 배를 타고 이동할 만한 바다가 있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맵이 좀 단순해지더라고요 게임이. 뭐가 들어 있어서 뭐 배로 해서 뭐 바다 위에서 집을 만들고 뭘 해도 다 게임이 다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아크도 숲 같은 데 가면은 렉 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다 가면은 또 클린하잖아요? 동굴 같은 들어가도 좀 그렇고. 보통 이제 게임을 하면은 땅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걸어서. 여기서 이제 땅바닥에 풍부하게 배치해 놓은데 배를 타고 뭐 잠수를 하고 이러면은 이제 강, 바다. 바닥만 쓰는 게 아니라 위까지 쓰니까 지형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 나 내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배 타는 건맵 커도 별로더라고요. 배가 없는데 맵이 크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그거 다 언제 왔다 갔다 거립니까? 맵이 큰게 능사가 아닌 거야. 솔직히 이제 와서 보면은 맵은 적당해도 좋고 게임이 재밌어야 돼. 맵은 딱 이제 즐길 만큼만 크고 내가 이 맵을 이제 통제해서 구경할 거 구경하면서 적어도 좌우 상하가 다른 맵으로 즐길 거리 딱 즐기고 그 정도 선만 넓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가위바위보이죠 뭐. 다 커서 뭐다 돌아볼 것도 아니고 막물로다 진짜 지구 사이즈인 게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게임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웃으러 나왔죠? 어디 보자. 69 블렌드로 69 여담이지만 볼렌드롱이 훨씬 빠릅니다. 무게도 볼렌드롱이 더 무거운데? 그쵸? 훨씬까지는 아니고 조금 빠르네.
오랜만에 이거 들까? 디자인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깔끔해 아주. 스카이림이 이제 용량이 낮고 이래서 약간 그 이동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솔직히 사다리 위아래도 없죠. 그냥 빠른 이동하고. 나 근데 이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나중에 게임이 이제 뭐 이동하고 그런 게 있으면은 보는 맛이 있긴 하거든요. 보면은 이동하고 이러면 그 섬세한 맛에 약간 이제 뽕맛이 오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오픈월드 게임 하면은 왔다 갔다를 수십 번을 하는데 할 때마다 귀찮게 뭐하고 이동하고 뭐하고 이동 이러면 짜증나거든요. 또 스킵 따로 넣어놓는 것도 약간 이제 로딩에 문제가 있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난 편하지 않나. 빨리 가자. 스카이림은 안 하면은 자꾸 하고 싶어진 그 묘한 매력이 있는데 막상 하다 보면 지겨워. 아, 하다 보면은 아 그냥 스카이림 하는 기분이야 그냥. 우스러 넣었다 뺐다 되던가? 아 스카이림 DLC 나와도 재미 없을 걸요? 아. 생각은 좀 그래요. 스카이림이 멀티가 돼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스카이림 투게더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멀티가 되는 거를. 나는 스카이림 자체는 이제 멀티를 한다고 해서 재밌을 것 같진 않기 때문에. 싱글 게임의 그 싱글로 하는 그 맛과 멀티로 하는 맛은 약간 다르죠. 나는 싱글의 맛이 도드라진 게 스카이림이라고 봅니다. 오픈월드 게임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오픈월드 게임은 굳이 뭐 멀티를 안 해놔도 아예 온라인을 해버리면 몰라도 아예 그냥 게임하면서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만날 일이 없다 이 정도로 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멀티로 해가지고 코업해서 같이 돌아다니고 이러면 난 오히려 거슬리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이게 어떤 이럴 수가 있냐. 아무리 자연환경이 개판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늑대랑 호커랑 싸우냐. 이긴 자는 내가 화살을 먹여주겠는데. 뭐야 왜 안 맞아. 뭐야. 좋아. 먼저 있었어? 빨리 토끼나 줍시다. 토끼 쓸 일이 없었네. 다 주라. 가자. 이게 우스라드가 여기는 시즌한테 엘프 판정이 들어가니까 약간 여기다 넣어놓은 거겠지? 그치? 들어가지 엘프 판정. 그러니까 이렇게 넣겠지. 야 빌카스 없어? 빌카스가 있어야 되는데. 무지한 동생 말고 말이야. 아 이게 아 독한 새끼. 야, 이거 이 유령이라는 게 실제로 방어력 풀센만큼의 방어력이 있는 거야? 뭐야? 있겠지? 있으니까 저렇게 옷 입고 다니는 거겠지? 가자. 올. 올. 샌드.
잘 피한다. 내가 마블 하면서 탈만 수천 발을 피했는데 어디서 지금 추가됨 들어가는 거 맞죠? 아무리 봐도 그런 느낌이 안 사는데? 애초에 언데드인 시점에서 엘프 판정을 받냐? 그냥 언데드 아니야? 해초! 뭐하니? 해초! 그렇지. 아우, 끼지 않습니까? 거미가 싫어서 못 간다. 나도 거미 싫은데. 알았어, 꺼져. 개인적으로 베데스다 게임 중에서 그 뽀는 그렇게까지 안 징그러웠고, 뽀는 솔직히 좀 역겹긴 했는데 좀 익숙해질만 했고, 그 뭐야, 뉴베가스에서 나오는 그 나방같이 생긴 애 있잖아, 이름이 뭐죠? 걔가 제일 징그러웠던 것 같네요. 빠르고 퍼덕퍼덕거리면서 오는 게, 심지어 딜도 세고. 아, 검도 딜 세긴 한데 얘는 약간 좀 느리잖아요? 그 빠른 게 퍼덕퍼덕거리면서 달려오는다. 그 붉은색 날개를 휘두르면서 그 역겨운 벌레의 몸으로 다가오는 그 징그러운. 그렇지. 그렇지. 나는 되게 의외였던 게, 폴아웃4가 재밌었던 게 되게 의외였던 게, 평이 되게 안 좋았는데 재밌더라고요, 나름. 아, 뉴베가스가 폴아웃4보다 훨씬 재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뉴베가스는 재밌게 안 했기 때문에, DLC는 확실히 재밌었는데, DLC하고 너무 재밌다고 극찬했는데, 본편은 별로 그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그러게, 베데스다 벌레가 쓸데없이 리얼한 거 보니까, 내 생각에 제작자 쪽에서 벌레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 하브르가 한 명 있어. 자기 취향을 그렇게 집어넣다니. 야, 이게 진짜 망, 진짜 튼튼하긴, 엄청 튼튼하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난이도도 낮은데 이렇게 버티는 거 보면은 역겹긴 하다. 솔직히 나 이거 전사 퀘스트는 너무 구린 것 같아. 아, 다른 지역 퀘스트가 훨씬 깔끔한 것 같고, 이 맵은 인정하겠는데, 보상도 인정하고. 아, 약간 좀 구린 것 같아. 이 늑대가 너무 심했어. 아, 너무 심했어, 얘는. 이 늑대 나는 보고, 이건 좀 아니잖아. 조금만 신경 써도 됐잖아. 크기를 좀 더 키우던가. 아, 크기는 충분하구나. 아, 너무 무슨 개가 나와가지고 이거 늑대 영혼이라는데 말이야. 잘했어. Greeting and so I thank you. Perhaps from and perhaps and lead the companions to further glory. 예스. Did he you've earned the right. And it's let's go tell the others. 이걸로 내가 여기 수장 됐죠? 쌍따봉 됐죠. 전사 퀘스트 너무 구려. 아무리 초반 퀘스트라지만 전사한테도 투자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이스그레머의 방패. 여담이지만 삼신기 안해도 이스그레머가 제일 센건 아닙니다. 크게 커서 화살은 잘 박는데,
역시 그 녀석이 제일 세죠. 포테마였나? 포테마 방패. 포테마는 근데 너무 구려 디자인이. 그냥 경비병 방패 디자인이라서 그 정도의 스펙인데 레벨링, 레벨 스케일링 되는 아이템인데 진짜 좋은데요. 이거는 디자인이 구려서 안 쓰는 것 뿐이지 막상 실성능 자체는 어마무시한데 좀 흠이야. 아 저... 아이고 오늘이구나. 오늘 월요일이구나. 원래 이제 월요일 휴방인데 새벽까지 할 거기 때문에 휴방이라는 게 좀 애매하네요. 나 대장 먹음. You've been a good friend to me. I wouldn't have expected something. Yes. You brought honor to him. If you had told, but I've seen what. Let's hope you can show that his heart was. 가자 가자. Let's not waste any time. 따라와. 동료 생겼다. 야, 볼랭 드렁들래, 우스러들래. 따라와봐 일단. 아, 나 장비 리디아 줬는데. 내가 새로운 장비를 낄까? 이거 주구제한테 판금이 끼고 싶은데. 일단은 그 방패 것도 배우고 방어술. 지금 방어술 다섯 개 배우고 레오파고 또 다섯 개 배우면 딱 50까지 가르쳐 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하위 전사라서, 하급 전사라서. 하급 전사인데 50까지 가르쳐 주는 거면은 충분히 제목하는 거지. 얘 1레벨 때 내가 저레벨 때 배워도 충분히 알려주는 거 아니야? 체력. 은근 잘 맞겠다 이렇게 보면은 또. 됐다. 방 50이다. 주먹 가자. 추락 피해 절반. 아 필요도 없는 걸 갖다가. 포인트가 너무 후달려. 뭐 할 수가 없어. 은신. 은신 활까진 찍고 싶은데 은신 활 50이잖아. 40이네? 아 40이면 찍을만하네? 화술. 아 화술을 찍을 단계는 아니고 회복이지. 이걸로 회복도 이제 중국까지 쓸만하죠? 어우 야 좋다! 약간이지만 가성비가 더 좋죠. 근데 회복은 굳이 가성비를 좋게 안해도 투자하는 시간이랑 뭐 만화 배분의 문제가 있긴 하죠. 투자하는 시간만 생각해도 아주 좋은 거 같아 중국 치유는. 피부가 필요 없다 이거. 그리고 이제 회복은 90까지 찍어버리면은 좋은 것도 하나 있고. 아 절로 가지 말고 저기서 사자. 대장간에서. 강철 판금 안 파냐? 아 너 판금이 갖고 싶어. 우스라드한테 뺏어야 되나? 주먹질에서. 경비 왜 저기서 나오냐? 사나이는 빠꾸 없이 그냥 산다. 아 이스그레모 좀 역겹네. 어 글래스 비싼 것 봐. 제육구 나를 왜 갖고 있는 거야? 빌가스 어딨나요? 이게 어딨어요? 아 있구나. 내거 준다. 술 좀 어울려. 볼랜드롱도 써라. 야 너 이거 무장해제 맞으면은 너 뒤지는 거야 진짜. 농담이 아니라 손절이야. 신발이랑 모자만 있으면 된다. 개인적으로 강철 판금 세트 좋아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헬겐 모드에서도 헬겐 뭐라고 했네 헬겐 재건 모드?
거기서 이제 헬겐의 병사들이 기사들이 강철 황금 옷을 리텍해서 입죠.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어. 아, 우리 시간이 또 안 맞아. 잠깐만요. 아, 룩 좀 어울리는데 신발이랑 모자만 있으면 돼. 야, 판금까지 판다는 건 진짜 희소식이긴 하다. 아, 레벨이 이만큼이 이제 허용이 된다는 거 아니야? 워크제도 팔고요.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잖아. 잠깐만, 이거 좀 심한데? 하급 양손. 아니야, 역시 룩이지. 아무리 그래도 룩을 포기할 순 없지. 아, 근데 유니크 아이템은 진짜 없어져야 돼. 유니크 아이템 먹으니까 파밍하는 재미가 없어. 유니크 아이템 자체를 그냥 없애버려야 돼. 막 몇 번 때리면 사라지게 만든다던가. 그건 좀 심한가? 아, 나는 이제 파밍하는 맛이 내가 먹으면 안 돼. 나는 이거 먹는 순간부터 재미없어 게임. 노잼이야. 키나레스. 개 이기적인가 그건? 오랜만에 고양이나 털러 갈까? 오메 무게 왜 이래? 여기 봐. 고양이 털고 오자. 필카스가 생겼는데 뭐 난 두려울 게 없지. 필카스 나중에 거인 상대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도라에몽 상자. 그러니까 베데스다에서 이번에 오픈월드 게임 하나 냈다고 그랬잖아. 레이지2라 그랬나? 낸지도 몰랐거든요? 좀 뭐 재밌나요? 재미는 있다는데 평가는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그게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댓글로. 상급 소환 먹어. 락핀 많다. 중급 전격 저항. 미늘 손목. 오, 좋아. 그래요? 베데스다 버그는 뭐 오픈월드. 나는 오히려 베데스다가 버그를 많이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오픈월드 게임 자체가 버그 많은 것 같아요. 오픈월드 게임 뭐 다 많으니까. 베데스다가 그만큼 오픈월드에 이제 특화된 게임 회사가 아닌가. 불러와, 장사하자. Take a look. 대그럭 장사하셔야죠. 뭐 손님 맞는데 힘들다는 얘기를 해. 먹고 살 생각 없어? 정신 안 차려. 뚜껑이 없어 나.
여기저기 갑시다. 모자만 쓰면 딱이야. 모자 쓰고 스펙 확인하러 가자. 방어력은 더 퇴화해버렸지만 나는 더 좋아. 야, 이 할아버지도 열심히 일한다. 자기 가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전부 생각했어. 아. 나도 가게 하나. 아. 너무 갔다 씨. 너무 내가 말하고도 씨. 사는 게 꿀잼일 듯. 53에 20이라고? 미쳤냐? 너무 화려해서 싫어. 저거 나중에 가면 아이템이 너무 유니크가 많아가지고 다 넣어놓고 다니고 골라서 쓰기에도 이제 좋은 것만 쓰고. 옳지 않아. 아무리 오픈홀드라 그래도 그렇지. 아, 초반에 막 달려서 좋은 무기 먹고 시작하는 건 제일 재미없는 것 같아. 파밍이 반이고 레벨링이 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솔직히 레벨링 70이지 나는. 와, 강철 뚝배기 있네. 이거 내가 살 거 알고 일부러 저렇게 비싼 걸로 한 거냐? 쓰지도 않는 환영을 갖다 박아놨어. 독한 새끼들. 투명화 쓴다 내가 반드시. 환영도 없어. 예지스. 미친. 예지를 쓰라고? 독한 거. 아, 이번 썸네일 없는데 나 썸네일 못 찍어야 되지? 그러니까 내 또 마블도 안 했네. 저번 주에 너무 디펜스 게임만 해가지고 할 게 없어. 이번 디펜스 게임하고 별모소도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아직까지는 저 다음 주구나. 아, 싸게 먹히는 거 나왔네, 씨. 아, 벌써 우리 났어? 가자, 사냥 시간이다, 야. 야, 내가 오크한테 뺏어온 볼랜드롱인데 쟤한테 주는구나. 가자! 맛 좀 보여줘라. 뾰우! 가라! 궁금하다 어디까지 싸울지. 야, 궁술도 나보다 높은가 보다. 나는 냉기가 붙어있는데 기본 화살이고. 궁금하다 어디까지 싸울 수 있을까. 메모드가 약간 더 셉니다. 레벨도 그렇고. 순수하게 맞싸우면은 거인이 더 센 걸로 아는데. 야, 빌카스야 뭐하니. 뭐하냐. 아, 마이크 나갔다. 아이씨. 야, 잠깐만. 미쳤나 이게 진짜. 가자. 아, 잠깐만. 야, 마나 이 정도인데 70짜리가 안 써진다고? 말도 안 돼. 야, 방어력 몇이야? 380이야? 325라는 거네? 기본이? 와. 나 피카소 보러 왔다가 지금 78, 74 강력한 것 같은데? 어, 센 것 같은데? 뭐하니? 뭐하니? 고장났니? 뭐하자는 플레이냐 이거. 뭐하니?
그 왜 안 떠냐? 때려봐. 아씨, 너무 미개해서 내 어이가 없다 야. 보여줘. 74. 내가 칠 거야. 아, 뭐 죽었네. 지금 황금 갑바. 아, 망치. 역시 비싸게 들어오는구만. 따라와봐. 거인 한번 때리고 기념사진 찍고 끝내자고. 야, 굴든바인 되는데 세콘다 이마춤이 안 돼 있는 거야? 와, 참나. 세콘다 이마춤도 찍어놔야겠네. 컴온! 야 잠깐, 내가 69라고? 니가 14인데? 야 너 쎄다 진짜. 나 이거 무기 데미지 똑같은데 쟤 나보다 데미지 더 쎄. 나 목걸이 있는데. 근데 멍청해. 체력도 더럽게 많아. 나랑 비슷한 거 같은데? 나 몇이야? 나랑 비슷한 거 같다 저렇게 보니까 얼추. 하지만 나는 위대한 드래곤볼이지. 미개한 휴머나. 너도 주표 맞았냐? 나는 위대한 드래곤볼이지. 어? 나는 위대한 드래곤볼이지. 미개한 거인. 데미지 올라가는 것 봐. 대강력해. 69에서 86까지 올라가. 20 올라갔어요. 91까지. 너무 사기다. 축표는, 축표는 없어져야 될 무기야. 다른 거 가져가자. 용원 하숨 하나 질러? 그래, 파이어 쓰자. 축표는 없어져야 돼. 넌 너무 강력해. 화염 데미지 좀 궁금한데? 세콘드 가자. 화숨 3티어가 데미지가 확 들어가면은 진짜 재미지게 쓸텐데. 데미지 너무 낮아. 전설에서는 아예 안 써먹을 정도고. 입으로 불을 뿜으면서 도끼질을 하는 강력한 전사. 물론 입은 막혀있지만 눈으로 쏘면 되지 뭐. 그 아스가르드에 있는 로봇처럼. 세콘다이 맞추면 특이한 게 뭔가 보정을 받아서 약하게 약한 거인이 있거든요. 가끔 얘가 약할 때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약할 것 같은데 그냥 내 생각에는? 아니구나. 들어간 거야 데미지? 34 들어간 거냐 설마? 뭐하냐 너? 친구 데려오는 거야 지금? 너무 비열한 거 아니야? 아 너무 비열하네. 잠깐만. 잠깐만, 40만화가 이렇게 안 차니? 그렇지. 강력하구나. 제법이야. 무승부로 하자, 우리. 안 통하지. 빌카스! 빨리 망치 들어! 내가 망치 줬더. 아이, 미개한 녀석. 원지가 되어 사질 하나씩 보냈네. 야 이리 와봐. 파이야. 아, 데미 저게 뭐야? 화살 한 방급이잖아. 아 근데 맞딜 되네 이제. 깊게 생각 안 했는데. 강하다. 근데 너가 뭐 맞딜 못하는 게 너무 혐의야. 레벨업 좀 해야겠구나. 아,
피카스 너무 나약하네. 아 물론 마법대학 선생님들은 만렙 찍어도 피랄다밖에 못 이기거든요. 피랄다 빼고는 다 거의 못 이깁니다. 피랄다의 압도적인 피지컬. 아 사보스 아렌은 데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보스 아렌도 이제 퀘스트로 죽은 다음에 데스를 대긴 하는데 문 입구를 나가면 사라지죠 시체가. 데스를 대 있어도. 무칠부터나 갈까? 썸네일이 필요한데 나. 가자. 3티어가 필요해. 이거는 그래 저걸 깰 때가 아니라 그걸 깨자. 그 화염 숨결. 어떻게 얻더라 화염 숨결? 스카이림 화염 숨결. 화염 세계의 목 수행 중에 숨 화이트런 청소부의 돌무덤 캠퍼리언 명예 증명 팔크리스 썬더 스톤 협곡 옴문드의 요청으로 갈 수 있어? 야 옴문드 그리고 메인으로 해야 되네? 참나 그럼 좀 멀잖아. 자질구레 하고만 아주 그냥 옴문드한테 가자. 파소낙스가 이제 드래곤 추락 델핀이랑 엘스번이랑 같이 이제 스카이포지 사원 간 다음에 얻어주셨죠. 옴문 더 있어. 옴문드 여기였지? 어디 갔냐? 아 가자. NC와 대학이. 아이고 엉덩이야. 아 장난하나. 겔리 나왔잖아. 무슨 계기로 엘더 스크롤을 하게 됐냐고요? 별 계기 없었습니다. 그냥 언제나 같이 기억이 안 나. 나도 옛날이라서. I've already made it very clear that all look up on all right. That's all. And it was only later the resulting disaster. You're not very look. I traded 돈 주고 살 걸. I look forward to having it back soon. The sooner the better in fact. 그냥 재밌다는 게임들 아무거나 막 다 사가지고 할 때 그때 뭐 사서 하지 않았을까요? 드라마틱한 계기 같은 거 없습니다. 야 어떻게 저기냐 또 애매하게. 나 뭐 배워야겠어. 대기술화 시대 아닙니까? 배워야지 빨리. 그 중갑이나 양손 됐고 중갑 배우는 건 낫겠다 배울 거면은. 지금 이 마저 70%라는 수치가 강철 황금 따위를 입는 인간한테는 너무 높아. 마저 너무 높아 지금. 내 수준을 뛰어넘는 수치야 이건. 방어 담당 어디 있냐? 방어 담당 이제 아 누더기 모자가 뭐냐? 저 쓰레기 나한테 버린 거 아니냐 그냥? 참나 이거 씨 골 때리는 놈이네. 너 더 되냐?
오. Make it. I can. It might save your life. How did you do that? 올 좋은데. 야, 더 될 줄은 몰랐네. 75까지 되나 설마? 설마? 아, 게이득이지 그럼. 중갑 하나 부족하고. 양손도 하나 부족하고. 아. 이 애매함. 아, 개매. 약겹죠? 가자. 3시간은 때려야지. 오늘 일상 가능 2의 썸네일이 필요하다. 뭐였지 그거? 아니 갑모드잖아 이거는. 그 뭐였지? 자유시점 뭐였지? TCL 말고 자유시점 뭐였지? 아 기억이 안.. 자유시점만 유독 기억이 안나. 다른 건 다 기억나는데. 자유시점 뭐였더라? TMM 아닐걸요? 아닙니다. 팀은 뭐예요? 갑모드 풀렸구나. 썸네일 찍을 때 그거 써야겠다 그냥. 무기 들고 찍어야지 한 번은. 무기 들고 찍은 적이 거의 없는데. 일하고 있었어? 불쌍한 사슴을 괴롭히고 그래. 어? 자연을 사랑합시다. 돈 고맙고요. 나한테 뭐라고 안 하네? 하긴 내가 대장님인데. 뭐였더라 이거? TG까지 맞지 않았나? 뭐였지? TFG? 기억이 안 난다. 아씨. TFC. 어, TFC였네? 야, TFC 너무 뜬금없다. 한 컷 찍고 가자, 까먹기 전에. 역시 드래곤볼은 브리지 드래곤볼에서 하면은. 너 누가 활들 냈지? 이놈의 새끼. 아, 씨, 도대체 들을 게 없는 것 봐. What do you need to take? 들어. 너 눈치 없어서 어떻게 살라 그러냐? 아 참. 엉겅퀴를 보고 있어. 개뜬금없이. 왜 날 쳐다보고 있어? 자주성이 없어.
이 정도면 되겠구만. 아, 근데 횃불이 좀더 보여줘야지 예쁠 것 같은데. 아, 너무 꽃 그래픽 너무 후지다. 너무 후지다. 어이, 이 정도? 그래, 이게 썸네일이다 오늘. 일상 가능이다. 이번에 참 망했어. 나중에 보드나 소개하면서 재미 좀 보다 끝낼 거야. 어디서 길을 막아, 이씨. 네크로맨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죽어. 온천지 다 있어. 입구부터 산적보다 더 철두철미해. 이거 가면은 날라오잖아. 여기 아니었나? 그래, 저렇게 해골이 와야지. 무슨 네크로맨서가 있는데. 잠깐만요. 본인이 막 길을 망을 보고 있어. 대체 네크로맨서는 왜 배운 거냐? 아, 지가 왕볼 거면은 전사하지 그냥. 씨, 음에 왜안 보이지? 원래 여기 있는데? 잠깐만요, 나 화면을 뭐 이렇게 많이 켜놓고 하는 거냐? 쟤는 또 법사야? 네크로맨서 기시. 뭐다니? 아이고, 어이구, 어이구. 화염구 답다야야. 화염구라는 이름이 안 아깝다. 데미지가 너무 너무 정력 낮은 거 아니냐 너? 아, 실망이다. 중대장은 실망했다. 화염법사한테는 역시 냉기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면은 밟고 터진다 저거. 네가 함정 밟을 것 같은 그 느낌 뭘까? 오? 훌륭해. 지나갑니다. 화염화살? 아니, 시방 화염화살 들고 있던 놈이 죽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나와주면 좋겠는데? 나올라나? 나쁘게 이런 함정을 설치해놨어. 누가 지금 아이스크림 꺼냈어. 너무 강해졌다. 마법사는 날 이길 수가 없다. 아, 오랜만이십니까?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오랜만이시군요. 아이디 바꾸셨나요? 용은 있다. 저게 화염순결인가 본데? 화염순결은 잘 기억이 안 난다. 용은 자체가 쓰던 것만 쓰다 보니까 흥미가 안 가. 야! 솔직히 죽표랑 화이트 빼고는 별로 쓸모 없잖아. 아니, 뭐 졌다. 그치. 누가 앞에 가서 오라 그랬지? 친구? 미개한 친구? 그만 처맞았으면 좋겠는데, 친구?
힐하기 전에 죽였다. 좋아. 야, 나보다 데미지 쎄. 보호막 때문에 인체 데미지가 안 들어가나봐. 좋아. 아, 스트리밍 안 맞아서 반방송 보셨나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제가 원래 이제 남들이 안 볼 시간에 해버리기 알아 잡아주면 안 될까니까? 에이, 그걸 못 맞추는 놈이 어딨니? 그렇지. 좋아요. 야, 이거는 솔직히 가져가야 된다. 이거는 실전형이다. 극한 실전형이다. 이것도 실전형인데 저건 안 써. 조용히 왜 이렇게? 어, 그렇지. 이걸 위해서 온 거거든요. 다음 거 배우고 파선악사한테 25% 추가 피해 딱 입히면은 깔끔하겠는데 아주? 이런 데 숨겨놨어. 무슨 키보가 나오냐? 숨결의 희생양이 되고 싶나 보구만. 어, 야! 고의가 아니었어. 갑시다. 아, 그렇군요. 네크로맨서요. 사실 네크로맨서 흐지부지하게 끝나서 이번에 들어오고 네크로맨서가 역시 거인한테 테스트 해봐야겠지? 세쿤도 다 썼고 어, 2단계인데 야, 쟤 너무하네 저거 지금. 왜 2단계랑 1단계랑 데미지가 똑같냐? 장난하나? 뭐야 참 블레이야. 아, 이게 나예요. 진짜 동료 있잖아. 야, 여우가 길을 막혔어. 뭐야 그래픽 드라이브 뭐야 갑자기? 뭐야 뭔 짓이야? 뭐야 그래픽 드라이브 업데이트 하는데 갑자기? 이게 뭐하는 블레이죠? 잠깐만요. 아이씨 귀찮네. 뭐야 그래픽카드 뭐야 개뜬금없이. 아, 근데 화염숨결 2단계랑 1단계랑 똑같네 데미지가? 이게 뭐 어떻게 된 부분이죠? 넌 테스트 해봐야겠다. 야, 1단계는 저만큼 47, 50, 72. 아, 더 뜨긴 하네. 너무 쓰레기같이 떠서 쓸모가 없을 뿐. 이거 우리 전진기로 써도 되겠다. 지팡이나 줍시다. 전진기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폴아웃의 그 하우징 기능 좋았는데 폴아웃 4에 하지만 하우징 기능은 다회차 하면 재미없을 것 같긴 하다. 어, 초회차 때나 재밌지? 하우징이야. DLC도 솔직히 창렬했어. 오토메트론이랑 루카월드 말고는 다 쓰레기였어. 루카월드 재미도 별로 없었고 오토메트론 재밌었는데. 어떤 아뮬렛이야? 이거 누... 그냥 아뮬렛이야? 뭐 동생의 유품 같은 건가? 저딴 거를 갖다 달라고 귀찮게 하고 있어. 믿자야 본전이니까 얘기한 건가? 나는 뭐
college is a bit. 됐어. Thank you, friend. It's good to know I can count on you. 되게 찐따 찐따였나 보네. 돌려받는 것도 못하고 말이야. 뭐 안 줄 거야 근데? 너 이게 다냐? 온문 데려가는 게? 턱 왜 저렇게 튀어나왔냐 얘? 뭐야? 하관이 왜 저래? 랩미인 한번 나가야겠는데. 레벨이 29구요. 어, 한번 찍었기 때문에 찍을 거 없죠? 어디 보자. 용이나 한 따까리 하고 갈까? 드래곤 불러와. 다음에는 법사 퀘스트 깨거나 그거 하면 되겠다. 그 뭐야 왜 이래 갑자기. 갑자기야 왜. 어디감? 오 냉기용이다. 냉기엔 냉기지. 리얼체얼이라는 말이 있죠. 이냉치냉. 아 민. 어 생각해보니까 브레스가 더 약하다. 역시 마저 70%야. 훌륭해. 어쭈 어쭈. 지를 거 다 지르고 도망가시겠다. 좋은 발상이야. 후보냐게 150이라서 지구력은 한 번에 차네요. 방어력만 있으면 돼. 꼬리치기도 안 무섭다. 꼬리를 치던 날개를 치던 맘대로 해. 데미지 안 닿냐? 돈 좀 주는구만? 야, 쓰레기만 나왔잖아. 야 이거 타고 썰매 타서 내려가면 재밌겠다. 여기로 슉 가면. 아 그러면 죽겠구나. 돌에 걸려서. 건방진 건방진 메모드. 이게 안 닿는다고? 어? 리치 그냥 아예 안 닿는 건가? 어 반응 뜬 거 보니까 닿을 거리인데? 어? 됐다. 데미지 왜 이래? 678 떴는데? 에? 버그지? 왜 이래 데미지? 에? 에? 한 방이요? 아저씨 힘 좀 줬나 본데 진짜 그렇게 때리지. 손톱 부러질 정도로 졌나 보네. 아 오늘도 즐거웠다. 가끔 이렇게 일상으로 해야지 재밌는 것 같아. 아 근데 나 이거 모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진짜 메인캐 하나도 안 껴버렸네. 다음 화에는 그러면 레벨 몇이야 지금? 29죠. 30을 지금 찍고 방종을 한 다음에 다음 화에는 퀘스트 모드 한판 때리고. 아 그냥 퀘스트 모드 하는 김에 한 번에 다 해버리고 싶은데. 비질런트도 그냥 비질런트 방제로 해서 비질런트를 깬다 이러고 비질런트를 싹 다 깨버리고. 지금 레벨로 비질런트는 문제 없을 것 같긴 한데 데이드릭 아이템 나와도 뭐 어차피 우스라드 정도는 비벼지잖아 스펙적으로. 나는 귀족을 싫어하지. 아직 적용 안 시켜놨어요? 아 비질런트 해놨나? 아 비질런트 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하긴 내가 물으면 어떻게 나밖에 모르는데. 에 때려 빨리. 경호원이 도망을 가. 허리 없어질 시간이야. 친구 누가 보고 있길래 내가 이거 지금 막 걸려 있는 거지? 야 누구야? 목격자는 없어야 된다. 그 어떠한 생물도 목격할 수 없다. 아, 지금 누구야? 누가 내 현상금 올려놨어? 누구야? 뭐 너니? 아닌 척하면서 이러는 거냐 너? 됐어 운명이야. 아 어디였지? 던스타였나? 던스타 여관이었나? 던스타겠지. 가보면 알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저기 아바스테드 여관에도 활성화 되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 1 보스가 칼바람 여관의 그 뭐였지 그 이름? 알타노 있네. Would you like to join the vigilance of Stendar? 꺼져 이 괴물 뭐야? I'll be here if you change your mind. 뭐야 이 괴물? 머리만 동동 떠다니잖아. 죽여. 쟤 왜 저래요, 그래픽? 비전 다 깔려 있었군요. 한글은 안 돼 있고요. 아니 쟤 머리가 왜 떠있냐? 이상한 놈이네. 원래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아 뭐야? 대박. 죽이고 뺏으면 훔치는 게 아니라 다 안 뺏기지 좀. 올. 경호는 얼마 갖고 있어? 경호는 돈 갖고 있을 거야. 경호비. 경호비도 안 주고 경호 받은 거야? 잘 죽였네. 군인이 노예인 줄 알고 저렇게 시키네잖아 경호를. 아 재밌었고요. 다음에 화요일에 다른 게임으로 뵙겠습니다. 화요일에 뭐 할지 모르겠네요. 아 별모사 할 것 같긴 한데 혹시 별모사 추천해 주실 분 모바일 게임 같은 거 제가 감사히 하겠습니다. 별모사 거리가 좀 없습니다. 요즘 별모사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수백 개의 별모소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바일 게임에 흥미 있으신 분들은 흥미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영상을 쫙 목록을 둘러보시면은 이것저것 있으니까 그래서 야 흥미야 간다 싶은 게임은 깔아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별모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뿅.